책상에서 낄 수 있... 스포일러, 노션 스포일러를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노션이 엄청 많은데 초반 던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만 좀 해드릴게요. 던전은 한 40개 정도. 아 잠깐만, 초반 던전이 40개가 있다. 던전 몬스터 난이도가 이렇게 있는데 공통 보상이 카드 1%, 그 다음 일반 강화석 1개, 하급 보석 1개, 미감적 스킬. 아 잠깐, 아 씨발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은퇴했어. 아, 나 태역군인이야. 나 태역군인이야. 나를 자극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보상은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데 이 공통 보상이 있는데 이게 파티로 했을 때 공통 보상이 이게 퍼센테이지로 확률로 떨어진다 이 말인가? 확률로 떨어진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4인 파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로 이거 떨어지고 이거 떨어지고 이거 떨어지고 이거 떨어지던데, 내가 봤을 때 미감적 스킬북, 그러니까 여기 스킬은 이제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하는 이제 NPC가 있는데 그 감정을 통해가지고 스킬을 배울 수가 있나봐. 근데 이 스킬북도 내가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배울 수 있고 안 배울 수 있고, 이거 실패와 성공이 있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하급 보석은 딱 봐도 그 이제 그거네, 박는 건가 보네. 이제 뭐 예를 들면 하급 중급,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있는데, 이게 하급 보석은 이제 그 뭐야 범위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하나 떨어지고, 그 다음 중급은 두 개 떨어지고, 고급은 세 겹 떨어지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아홉 칸이 있어. 아 그럼 디아블로 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강화석,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급 강화석 뭐 이런 느낌이 있겠네. 근데 웨이브별로 천천히 보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보시면 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장장이라는 게 있고, 강화 확률과 필요 강화석, 소모 골드, 재화 뭐 이런 게 존재합니다. 하락 확률까지는 있고요. 파괴 확률은 없고, 지금 서버에는 하락 확률 방지권 같은 거는 아직 기획에는 없습니다. 안 만들려고 해요. 생활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노션 하나. 아 생활이 있어? 초보, 견습, 숙련, 전문으로 구분하여 직업에 대한 깊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게 그건가 보네. 로나월드로 치면은 이제 그 뭐야 말 그대로 생활하는 그건가 보네. 기회는 없습니다. 안 만들려고 해요. 생활 부. 난 이거 하면 되잖아. 대장장이. 강화 비용이 5% 하락하고, 패시브 하위 추가 옵션 나올 확률이 5% 상승하고, 숙련대 망치.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노션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짜여져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창이 메인 일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고이 놀이터 원래 참가자분들을 테스트 서버고요. 본 서버 아닙니다. 테스트 서버다 보니까 NPC가 제대로 배치가 안돼 있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모션 하나하나를 다 제작을 했거든요. 아이템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템을 제작했을 때 최상호비 뜰 수도 있고요, 중호비 뜰 수도 있고, 하호비 뜰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작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작 레시피를 통해서 제작을 할수 있고요. 레시피를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실 들어오면, 와 진짜 바람의 나라 제작이랑 똑같네. 이가지고 바람의 나라 제작하는 거 아니야. 자,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대장장이 레벨이 방금 오른 모습 보였죠. 이렇게 대장장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나 강화 이런 거를 할 때 제작 경험치를 통해서 제작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오를수록 강화 확률이나 하락 확률, 추가 옵션 보틀 확률, 이런 여러 가지의 확률이 영향을 갖고요. 제가 제작했을 때 악어 제작, 일단 제작자 명의 표기가 되고요. 보시면 지금 제작하니까 특수 옵션이 붙었습니다. 추가 스탯도 지금 붙었고요. 보시면 치명타 확률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이 제작을 했을 때 중옵, 하옵, 상옵, 최상옵도 붙는데,
여기에 이제 일정 확률로 추가 스탯이 붙게 됩니다. 으아씨! 안 붙을 수도 있고요. 자, 무기마다 남은 부여 횟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 30퍼 주문서, 70퍼 주면서 100퍼 주문서가 있다면, 자, 마법 부여 성공 실패하는데 어? 이렇게 부여 횟수가 다 0으로 됐을 때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문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기능들 좀 재밌겠다. 아, 이런 기능들 좀 좋겠다. 와, 메이플까지 접목시켜버렸다고? 아, 벤치 많이 했습니다. 벤치 좀 칩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강화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성공했을 때 스탯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강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 돌려 쓰는 그런 부분을 좀 막았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다 들어갑니다. 실패 사운드, 성공 사운드가 나중에 다 들어갈 거고요. 저한테 대장이 맡기는 거 해주시겠어요? 대장장이 직업이 높은 사람이 대장장이를 걸어주면 그 사람의 확률로 들어갑니다. 와, 진짜? 제가 건 게 아니라 꽁풀님이, 대장장이 꽁풀님이 걸어주셨습니다. 강화도 제가 누르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가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재화는, 와, 아니 대리 강화가 되네? 제게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쓰레기다 그러면, 아니 대장장이는 그냥 내가 하라고 만든 직업 아님? 어? 와, 오랜만에 사인 좀 틀어야겠네. 갑자기 강화를 졸라 많이 누를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자, 일단 저희의 UI 창이고요. 예, 스테이터스. 아니, 거래소가 있는데 뭐냐? 아니, 거래소 뭐야 저거? 거래소가 있는데? 아니, 거래소가 있네? 뭐냐? 생활 레벨, 우편함, 스킬, 도감, 거래소 파티 퀘스트 팻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스테이터스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카드 세트, 뭐 칭호에도 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칭호도 있고요. 어떻게 스탯을 얻었는지, 생활 직업 추가 능력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기까지 제 스탯을 확인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무기를 장착해서 스탯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는 이제 랜덤 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던전을 파밍하다 보면 이 보석을 얻을 수 있게 될 텐데. 와, 디아블로네. 학업 보석. 네, 디아블로의 차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차암을 파밍해서 좋은 옵션을 9개를 이렇게 낄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보석 종류에는 하급 보석, 중급 보석, 상급 보석 이렇게 있습니다. 와, 내 말이 맞네. 중급 보석은 옵션 정보에서 지금은 한 줄이 돼 있는데 두 줄까지 나오고요. 상급 보석에는 세 줄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급, 중급, 상급마다의 수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떠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하급 보석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감정하기 전 와씨 가능하지만 감정을 하고 돋보기야? 난 다음에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격력도 주문력도 뭐 신성력도 다 구해놓은 상황이면 무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죠. 저희 컨텐츠에는 직업이 정확하게 전투 직업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대로 직업이 될 거고요. 공격력을 찍으시면 공격력에 대한 스킬 개수가 오르게 되고, 주문력을 찍으시게 되면 주문력에 대한 개수가 오르게 됩니다. 신성력을 찍게 되면 신성력에 대한 개수가 오르기 때문에 신성력이 뭘까? 여러분들이 신성력? 맞추시는 옵션에 신성력이 따라서 신성력이,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도사인 거 같은데? 치유인 거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치유한다는 이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힐러, 사제 이런 느낌인데? 끼시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꿔서 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사지만 힐러도 하고 싶어. 그러면 힐러템들을 맞추면 되겠죠? 자, 지금 무기를 보시면 스킬이 6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 아직 텍처가 안 입혀있지만 미감정 스킬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던전에서 이 미감정 스킬북을 누르게 될 경우 지금 기존에 있던 스킬 중에 하나, 희귀 등급 스킬 중에 하나, 뭐 일반 등급 스킬 중에 하나, 이렇게 각 등급 챕별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기 스킬 창에서 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스킬을 배웠을 때 이 창에다가, 아, 스킬 감정할 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그건가 보다. 이게 공용은 그냥 다 배울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기사로 가고 있어. 도적이나 이제 전사로 가고 있어.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이 도적이나 전사 말고 다른 스킬 쓰면 그 띄우면 거래 불가네. 감정을 했으니까. 아, 거래 불가니까. 그냥 넣어서 할 수 있고요. 배웠을 때 1, 2, 3, 4라고 돼 있잖아요. 1, 2, 3, 4 하면 여기에 스킬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력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체크하면 근력 스킬들만 나오게 되고요.
뭐 집중만 보고 싶다면 집중 스킬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했을 때는 전부 다 배운 스킬들이 나오고요. 프리셋을 3번까지 놨는데 2번 아니다 잘못 알았다. 잘 봐. 이거는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어. 그 스킬북만 먹으면. 근데 다 배울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능력치 자체가 전사잖아. 능력치 자체가 전사인데 이제 전사를 하고 싶으면 이걸 전사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뭐야 만약에 그 힐러 쪽으로 간다 그럼 힐러 쪽으로. 그러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높네.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데 효율은 안 좋겠네. 그런 느낌인가 보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사를 하더라도 힐 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무늬는 전사처럼 보이는데 주술사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느낌인가 보네. 템에 따라 다른 그런 느낌. 스킬들 설정한 거를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1번에는 약간 전투 쪽, 나 이번에 가끔은 힐러도 할래 하면 2번에다가 힐러 세팅을 두면 이런 식으로 프리셋 설정이 가능합니다. 생활 레벨로는 이런 식으로 선택창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전직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옵션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인이 됐을 때는 추가 스탯까지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는 요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도감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도감을 넣었을 때 해금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력이 얻는다든지 뭐 공격력이 높게 얻는 RPG 파트를 즐기는 분들은 이런 티키타카 요소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헬드를 캐슬 때는 추가적으로 광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입니다. 구매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판매, 구매 이렇게 있습니다. 결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펫을 소환했을 때 이렇게 아래에 펫도 있다. 와 잠깐만. 아 뭔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펫이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자 혼돈의 아래에서 무엇이 나올까? 펫 메뉴에 등록됐습니다. 펫.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펫을 소환했을 때 이렇게 아래의 상태가 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도가 오르게 됩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펫을 소환하면 소환할수록 포만감이 줄기 때문에 밥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혼돈의 아래에서 이제 성장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여러분들 있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바로 성장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자 혼돈의 알이 아기 강아지로 진화했습니다가 떴습니다. 자 알에서 어떠한 펫이 나올지 랜덤이고요. 나온 강아지 중에 최종 진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아기 강아지가 됐네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쓰레기 펫을 작별하기가 있습니다. 아 혹시나 뽑았는데 쓰레기가 너무 타지는구나. 그 약간 안 좋은 펫이 나올 경우에 작별하기 기능이 있고요. 작별하기를 몇 개를 했을 경우에 펫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천장 시스템도 있어? 됐네요. 자 작물에는 이제 추가된 작물들이 존재하고요. 던전 작물들이 존재합니다.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으로만 재배할 수 있는 스파가 안 되는 것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스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안 하는데?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동 모션이 존재합니다. 저도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맵일 텐데요. 자, 여기까지만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탐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저희 서버에는 API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API에서 저한테 쏘는 API가 또 존재합니다. 펀딩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PI 중에 저한테 쐈을 때 API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뭐 애매하게 쏘면 좀 그렇고, 저한테 그 API 특정 금액의 API를 쐈을 경우엔 서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 상자가 주어지게 됩니다. 랜덤 선물 상자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선물 상자에는 특별 초대권이 또 존재를 합니다. 선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5만 팔로 이상 뭐 그런 분들이 일단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정해놓은 거는 추후에 정해질 수 있지만 API로는 1,000원이 악어만주 1개, 5,000원이 악어만주 5개, 10,000원이 악어만주 10개입니다. 자 10만원으로는 원래 특수코인이었는데 후원코인이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치장템을 구매할 수 있는데 5개로 치장템 하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치장템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에서 한 3만원에서 5만원 골드를 벌면 구매할 수 있는데 그 골드 쓰기가 조금 싫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인게임 골드로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API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게 왜 돈 찍는 거 안 돼? 야 500개 몬스터 소환 저게 개사기겠구만.
저게 어떻게 보면 바람의 나라의 그 캐시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 아! 아, 이걸 나를 죽이는 거야? 아니, 아, 그러겠네, 처음에는. 이, 그, 기부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송인분들이 저한테 기부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코인으로는, 기부코인으로 살 수 있는 상점이 존재합니다. 뭐, 강요되는 게 아닌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저도 고마운 보답으로 약간 드리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데미지 스킨이랑 킬모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죽였을 때 몬스터는 아니고요. 플레이어를 죽였을 때 킬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서버비를 벌기 위해서 기능을 추가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돈을 막 와장창 벌고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제작자분들 최저로 받고 지금 최고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려면 야무지게 벌어야 돼요. 예. 신한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야, 여기 날개는 빠질 수 있어요. 이거 VIP 거잖아. 빨리 빼. 이 치장템이 API야? 아, 근데 이거 아니 그럼 이거 어차피 이거 전설 뽑아봤자 해피가 늘지 않잖아. 아니 난 관심이 없어 이런 건. 네. 자, 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포탈류가 있으면 재밌겠다 해서 영감을 좀 받아왔습니다. 네? F급 던전인데 S급 던전으로 변경한다고요? 들어가자마자! 지랄하지 마. 야.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그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아니 초대권을 내가 세 장만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악어 방송국에 가면 있나? 후원 코인은 뭐 하는 거지? 플레이어가 시청자의 후원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걸로 뭐 할 수 있지? 아, 치장? 아. 무엔터 카페에 정리가 돼 있어? 뭐라고 쳐야 돼? 정리글. 아니 이거 말고 그러니까 초대권에 관한 정리글은 없나? 밑에 있어? 아, 여기 있네. 초대권 10만 팔로워 이상은 골드로 구매가 가능하다. 초대권 한 장 구매할 때마다 놀이터 코인 하나 살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특별 초대권은 기부코인 30개로 구매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아니 나 궁금한 게 아니 내가 지금 BJ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고 있거든? 그게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초대 좀 해달라고 연락 많이 받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300만 원 줄 테니까는 이거 좀 싸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 아니 그러면은 내가 내 300만 원으로 내가 3만 개를 충전해서 아구한테 쏴야지 그걸 받을 수가. 그왜 그렇게? 내가 왜 그 새끼들 초대하려고 300만을 왜 써? 아니 그러니까 서버비 그거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300만원을 충전을 해가지고 아 얘를 초대하고 싶어서 300만원을 3만원을 3만개를 쏜다 이 말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건데 조경원을 한다? 내가 미쳤냐 대가리에 총 맞았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됐어 여러분들. 왜냐면 BJ들이 다 하는 말이 무슨 자기가 300만원을 줄 테니까 3만개를 싸달라 하더라. 그래서 뭔 개같은 소리냐 그게 뭔 소리냐 그게 그게 뭔 소리인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아 그게 가능해? 아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 불법이 아니야? 아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 서버에서 불법이 아니냐 이 말이지. 왜냐면 악어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는 뒷돈 안 받았습니다 그냥 제가 진짜 초대하고 싶어서 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봤는데 300만원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지. 아 저거 해봐야겠다. 악어한테 물어봐야겠다. 악어야. 악어, 악어 방송 중이야? 악어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씨발. 근데 서버 장이니까 500개 써야겠다. 아씨, 야 서버 장이니까 내 있는 거 다 준다. 무슨 뻐꾸기? 왕국대장공주님 별풍선 225개 감사합니다. 악어양 그 여쭤볼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아 전화할 거 있다고요? 여기 왔네. 네 형. 아 지금 카톡 왔어요? 네. 10개 감사합니다. 어디죠? 아 제가 지금 잠시만요. 제가 아프리카 신입이라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매니저 늘리는 것 좀 아이템 좀 살게요. 와 엄마 내 매니저 늘리는데 그 돈 들어버리는데. 예 네, 잠시만요. 오케이. 됐다. 존나 신입이네. 열병 됐네요. 네 어디 계시나요? 잠시만요. 와 또 별풍선 유도. 예 봉주 형님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 근데 이거 잠시만. 그거를 슬러시 2를 해야 되는데. 그치. 해가지고 아유 이걸 해야지. 아 그냥 그 여쭤볼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 925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 악어야 그 300만 원 후원이 그쵸? 딛고 가능 오케이 가능합니다 딛고. 아 그래? 딛고 고고. 그 저희 거기 방으로 오시죠. 악어의 놀이터 1번 채널. 오케이. 악어야. 네 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들려? 여보세요? 네, 꺼져 있습니다. 아 미안 아 꺼져 있구나. 들려? 악어야?
뭐야? 여보세요? 잠깐만. 아. 뭐야? 어, 형 왜 말이 안 들리지? 아, 들려? 악어야? 아. 뭐야? 어, 잠깐만. 아, 뭐야, 내가 신입인가? 아! 야, 은성아, 와봐. 이거, 뭐지? 내가 신입이 됐는데? 이거 봐봐, 이렇게 되는데? 눌러서 말하기 필요? 변경하지 않게, 아. 아. 저거 해봐, 풀어봐. 이렇게 돼. 홍준이 형, 그, 디코 안 되네요? 와, 마이크가 안 되네. 기다려볼게요. 잠시만. 뭐, 누가 이걸 건드렸나? 아니? 내가 어제 했었는데, 디코? 아, 이 채널이 눌러서 말하기 방식을 요구한대요. 아, 이 채널이 눌러서 말하기. 그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그니까, 여기 서버 장한테 이걸 얘기해줘야 돼. 서버 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형 일단은 그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시죠. 그래? 단축키를 잠시만. 단축키를 T로 할게요. T로 해. 됐고. 그럼 T 누르고 말해야 돼? 악어야 들려? 되네. 아, 네 형 들립니다. 아니 여기 서버는 누르고 말을 해야 된대. 디코가. 어? 아 디코가 누르고 말해야 된다고요? 어! 무전기야 무전기! 아니 설정 잘못됐나보네. 잠시만요. 그래서 내가 지금 T를 누르면서 얘기하고 있어 아버야.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무전기인 줄 알았잖아. 혹시 이거 좀 바꿔줄 수 있어? 아 지금 한번 바꿔볼게요. 편하게. 아 네 잠시만요. 와 무전기네. 혹시 형 안 눌러도 지금 마이크 되나요? 지금 마이크 되나요? 아니 PIC999K 같아 이거. 아니 이거 나 지금 T를 계속 누르고 있단 게 이게 뭐야 이게. 저도 해결하고 올게요. 알았어. 예. 아니야 이걸로 계속 해야 돼. 아 이거 T 이거 뭐야? 됐다. 아 형님 그러면 통화 따로 들어가죠? 안 정 안 되면. 아니 내가 누르면서 말할게. 아 예. 아니 악어야 나 궁금한 게. 네네네. 그 이제 너한테 이제 3만 개 이제 서버비 때문에 이제 그 스페셜 그 초대권 있잖아. 네네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지금 BJ들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 그 3만 개 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자유도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다른 BJ들이 그 네네네. 나한테 300만 원을 줄 테니까 초대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그거 해도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뭐 형이 이체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아 그래? 상관없어? 아니, 형이 하는 거면. 좋아하는 거 그건 문제가 없죠. 예. 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네, 어쨌든 형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아, 자유구나. 네, 형의 의지로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럼 나 궁금한 거. 네네네. 그, 이제, 일주일에 선착순 3명이잖아.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선착순 3명이더라도 한 사람이 만약에 이제 그 선착순에 그 2명이 들어갔어. 600만 원을 쌌어. 네.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중복이? 그거 상관없죠. 그 그래? 선착순입니다. 무조건 재고는. 아 선착순이라서 상관없구나. 안 그래도 타유님도 물어보셨는데 그거. 아 그 물어봤구나. 다들 약간 좀 그 선착순에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오케이. 아니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김성태 이거 할 줄도 모른단 말이야.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무시하고 알겠어. 네요 알겠습니다. 고마워. 네요. 아 오케이. 예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악놀 하고 싶은 사람, 디코드로 오세요.
김봉준 방으로 오면 됩니다. 브라질. 여보세요? 드라리. 브라질. 잠깐만. 브라질. 잠깐만 이거. 브라질. 무조건. 브라질. 잠시만. 저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반갑습니다, 브라질. 아니 무적단이야 이거? 뭐야? 어? 아니 야 근데 이게 300만 원. 아 잠시만. 마크하면 또 저희들이죠. 아, 근데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요, 뭐야? 그러게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 보세요? 아 들려? 아니 예,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뭐 5만 질찻 5만 이상이라는데 5만 아닌 사람? 라로시. 아이고. 아니 이거는 잠깐만. 아니 이거 26,000명이면 개빡센데 이거? 26,000은 특별은 1만이야? 아. 야, 근데 악어 말로는 300만 원을 그거 해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대. 상관이 없다 하거든? 경훈아. 예. 상관이 없대. 네, 지금 보낼까요, 그럼? 아니, 너는 미안한데. 아, 예. 400만원 주면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 뭐야지 계좌번호 좀요. 뭐야지 저는 500만원을 보내겠습니다. 500만원. 예 뭐야지 저는 뭐 돈 찍노 트와이스가 이렇게 하면 저도 올릴게요. 아니 저 로나 2때 번 거 다 그냥 쏟을게요. 저는 그러면은 방송한 거 다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악로를 하고 싶다. 예, 저는 진짜 마크의 진심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 RPG 안 할 때 저만 했습니다. 마카오톡에서.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뭐야, 이날만을 기다렸다. 네, 이날만을 기다렸어. 그럼 일단 지금 500만 원까지 올라간 거네. 오. 야, 일단 이렇게 하자. 잘 봐. 예. 치고 나가는 방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거는 조경훈 알로아보다 조경훈 트알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건 리얼 팩트. 아, 맞습니다. 이거 인정드릴게요. 치고 나가려면 솔직히 말해서 라롯이나 알로아가 필요해. 왜냐? 트알이도 잘하긴 하지만 아, 근데 너희 셋 중에 아무나 들어와도 상관없겠다. 그러면 이렇게 전략을, 하자. 예, 말씀하세요. 아, 네 전략 말해 봐. 제 전략은 어차피 10만을 초대할 거면 롯이나 저를 먼저 초대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트알을 초대하는 게 더 빠릅니다. 아 트알이는 10만이 돼? 저는 예, 트알이는 돼서. 저는 공짜 인력입니다, 뭐야지. 그러면 너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사면은 너를 초대할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아. 야, 야 근데 나 세 명밖에 초대 못해? 네 명 아닌가? 야, 일반으로는 그렇지 않나? 그러면 내가 세 명을 초대하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알로아를 초대하면 알로아가 세 명을 초대할 수 있어?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거 어떻게 된대? 아 그게 되는구나. 아 그렇게가 되는구나. 아,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잘 봐. 일단 조경원을 먼저 초대하고 조경원 300만 원 일단 보내고 나한테. 예, 바로 지금 입금하겠습니다. 지금 입금해봐. 야 민지야 예. 3만 개 충전해놔. 그 다음에. 라로시도 너는 내가 300만원 그냥 쏴줄게. 아 감사합니다. 뭐야지. 그러면은 6만개를 충전해. 6만개를 별풍선이야? 근데 이거? 입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계좌이체로? 아 계좌이체야? 아닌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한건 몰라가지고 나도 아 푼이 아니야? 야 얘들아 3일 뒤에 할 수 있대. 오늘이 아니래. 아, 초대하면 3일 뒤구나. 특별 초대를 3일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무야지가 오늘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트알을 먼저 초대해야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야? 아니, 무야지. 조용히 해. 내가 물어보고 네. 기다려봐. 예. 악어야. 네, 형. 아니, 미안한데. 네. 여쭤봐도 돼? 네, 해도 되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네네네. 그 스페셜 초대 그 특별한 초대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별풍선이야 아니면 입금이야? 입금 저기 디스코드 방이 있습니다. 방송에 아, 노출하면 안 되고. 나 근데 벌써 입금했는데 그럼 된 거야? 어, 입금 확인 요청하셨나요? 아니, 이제 할게. 그럼 나 바로 입금할게. 네, 저기다가 그 하고 확인 요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응, 알았어. 아니, 그 선착순 아이가? 그죠. 선착순인데 저 입금 뭐 안? 아, 저 기부 코인을 받아야 돼요. 아! 네, 기부 코인을 받아야 되고. 아, 예스. 그,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근데 아, 죄송한데 당신 혼자 절대 못 하니까 아, 그냥 안 하면 예서, 안 되나요? 예서. 아니 영감님 죄송한데 삼성페이도 쓸지 모르는데 여기서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부탁드릴게요. 아니 당신 어쩔 때 이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를 개쳐맞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어디에 있다는 거지? 잠깐만. 아까 어디에 있다 했어? 아니야 아니야 없어 없어 지금 없어. 어디 있는데? 와서 해봐 그러면. 아 여기 있구나. 찾았어요? 어 이거 그럼 바로 입금할게. 야 입금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빨리 돈 좀 보내봐. 야 법인으로 바로 보내야 된다. 잠시만 거기서 바로 입금을 해야 되니까. 뭐야? 아니 다 나보다 왜 이렇게 느려? 내가 1등으로 썼는데? 뭐지? 아꼬야! 네 형님. 아니 확인 요청을 말했는데 그 어차피 그 코인 받으면 그 클릭 싸움이야? 코인 받으면 그쵸? 예 코인 받고 그 구매하는 것까지 그 싸움이죠. 아 클릭 싸움이구나. 아 알겠어. 네 형 알겠습니다. 아 씨발 수강 신청이야? 아 좆됐네. 아 그럼 빨리 입금해봤자 의미가 없네. 아 오늘 12시야? 수강신청이? 아 그래?
근데 김성태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느리다. 진짜. 어? 얘는 왜 항상 느려? 여기 그 뭐야 기부하기 여기 기부 코인 여기에 또 나보다 늦게 적었네. 아유. 어. 뭘? 다 보내라고 임마. 어. 아니 근데 잠깐만 그럼 12시에 이제 그걸 하는 거구나. 아, 그럼 12시 전까지는 이제 혼자 해보다가 이제 12시에 이제 그 딱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좋네.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아 그럼 잠깐만. 아, 매크로 금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 대리 클릭 이런 건 안 되겠네. 아, 그래. 또 너무 딥하게는 하지 말자. 어, 대리 클릭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나 혼자 하자, 나 혼자.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악어야! 아, 악어 저기 문 닫고 있네. 아, 저렇게 하면 문 닫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고, 문 닫았을 때는 얘기하지 말고, 깨달았다. 하, 잠깐만. 아, 근데, 아, 씨발, 근데 찍먹인데, 아, 나 찍먹이야. 아, 나 잠깐만, 아, 나 잠깐, 아, 잠깐만. 아, 잠시만요, 여러분. 아. 아, 나 지금 먹여. 이거 봐봐. 아 이거 셧다운제가 있어? 아 진짜? 몇 시부터 몇 시 셧다운인데? 6시부터 12시? 아침 6시부터 12시? 와 개좋다. 우와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근데 900만원 입금했거든요 여러분들. 잠깐만. 아니 트아를 조금 있다 초대 아 트아리를 조금 있다 초대하고 하나를 이제 다른 사람을 초대해 버릴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야 일단 디코 와봐.
그렇게. 왔다. 예. 네, 무현지. 아니 저기 그 뭐야 한 명 아니 그 트아리를 나중에 초대해야 되나? 900. 트아리를 초대한다. 두 시간이면 세 시간이면 됨 돈 버는 게. 그러니까 나는 12시 전에 초대할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일반 초대권이라? 아 근데 난 일 안 할 건데? 그러면 나중에 해야죠. 경험해 보여. 그거는 들어가서 뭐 돈 버는 거는 그만 맞아. 금방 이제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되니까. 아니 내가 돈을 왜 벌어? 아 그 돈을 스틸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뭐. 아 그렇지. 내가 세져서 내가 잡아서 내가 돈을 버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아, 인정 인정. 뭐 갑자기 내가 뭐 강시를 왜 맞잖아. 그건 아니지. 아니 이번에 대리가라도 있다던데. 그래. 맞아요. 내가 아니 가, 아니 배를 갈라서 내가 뭘 하던가 해야지. 당당하게 너무 좋다. 아니 잠깐만. 아 일반으로 트아리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빠르긴 하죠. 왜냐면 처음부터 치고 나갈 거면. 아 트아리는 시, 그 저기 그 뭐야 트아리 말고 또 되는 사람 누구 있어? 트아리 말고 되는 일반으로. 사람 일반으로는 10만 질차 10만이랑 그 유튜브 구독자 10만. 그래? 네. 주단 필매 꽃님? 필매형도 가능해? 가능할걸요 필매형도? 아 잠깐만 주단이? 주단은 그 누구야? 아니 누나가 이만희가 해준다던데? 오 좋았다 잘 그거 했는데 잘 필매형도 되네. 어 잘 들어갔다. 이만희한테 한 다음에 여기로 오면 되니까 잘했네. 잘 분산했다. 그래? 그러면은 잠깐만. 아니 뭐 면접 보셔도 되고 편한 대로. 일단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트아리부터 초대해줄게. 돈 어떻게 뭐 계획을 짜셨나요? 돈 버는 거? 계획은 있으신가요? 말해봐. 네? 말을 하라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말을 해야죠. 아니면 말하면 야 트아라 너 우리 집으로 지금 와. 그러니까 저희가 뇌대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야 너희 둘 다 우리 집으로 와 그냥 빨리. 그러니까 아 오케이 지금 갈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택시 부를게요. 지금 택시 부릅니다. 엄마 밥 준비하지 마. 나 이제 나가야 돼. 이따 뵐게요. 빨리 이따 와. 이따 뵐게요. 네. 오케이 그럼 됐고. 그러게. 나 수피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수피 악노를 해보고 싶다고 했었나? 맞네. 수피랑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 성태형이 해준다 했어? 그래? 잘했다. 아니야 뭘 뺏어. 아 근데 너무 탁한데. 아니 남자 얘기 좀 그만해. 너무 탁해. 미안. 그러게 빈민이 어딨어? 아 오케이. 추잉이 아 추잉이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인간 여자 BJ 없나? 인간 여자 BJ? 인간 여자 BJ?
디미? 어 이거 와봐 이거부터 해줘. 어? 아 그런가? 키 130 하나? 잠시만. 아 타요가 해준대? 오 좋다. 됐나요? 응 됐다. 어. 이거까지 눌러보세요. 아마 설씨 다 받을 거예요. 인솔이죠. 아니 맞다 타요 무적단이라던데? 타요 갑자기 카톡 와가지고 그러던데? 어 먹었어 이러던데? 그래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막 먹었다던데? 자기 무적단이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만약에 길드 같은 거 만약에 만들 거면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이 그런데 이거 1등 하려면 김성태는 미안한데 나한테 안 돼. 여러분들 이게 그게 달라. 그 새끼는 RPG를 안 해봐가지고 김성태는 나한테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너무 치고 나가려면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 노잼이야. 왜냐면 로나월드 시즌2 때도 그 내가 너무 많이 치고 나가가지고 다 기다려줬었거든 여러분들. 아니 물음표 찍는 사람들 아니 진짜야. 나 주차했었어 그때 여러분들. 그 아이템 다 나눠주면서 아니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 진짜입니다. 야 이번에는 좀 라이트 선언할게 여러분들. 1등 안 할게 여러분들. 그냥 좀 즐길게 여러분들. 좀 즐기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김성태도 1등 해봐야지 맞잖아. 저 영감탱 1등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그래. 야 잠깐만 난 다 깔았어 여러분들. 다 준비해놨어. 일단은 야무지게 해놨는데 빅민이 디코 와봐. 빅민아. 여보세요. 너 마크 안 해? 뭐야지 저 그게 없습니다. 뭐? 그 커트라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 그럼 어떡해? 너 만 명도 안 돼? 어떤 만 명이야? 아프리카 질차는 3만 3천 명입니다. 유튜브 곧 만 명이긴 한데. 그러면 이게 좀 기다려봐. 일단 그 12시에 그 300만 원을 그 써야 되거든. 네. 그거 일단 해볼게. 기다려봐. 알았어. 기다려봐. 일단 하고 올게. 오래 앉아 있어.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알겠어. 왜 제가? 안 깐 거 아니야? 스킨하다 머리가 비어있노 이 말이다.
이 새끼 안 까, 못 깔았을 것 같아. 이거 깔았을 깔 수 있어 얘? 오 깔았 어 이제야 그거 하는구나.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저거 로그인 안 해놨네. 아 큰일 났다. 또 봐라 또 역시나 아, 역시 아유 참. 여기 나와도 되는 거 맞냐고요?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아버님 돈 52만 스포는 너무 심한데 스포 지지린다. 한 분씩 들어올 겁니다. 저 추방당했어요. 아 잠깐만. 와 긴장된다. 야 진짜 와 반년 준비했다. 아 야 반년이 뭐냐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제작 싹 한 거 같다 진짜 실시간으로는. 어? 야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제조해야 돼. 자, 나 통화방에는 들어와 있어야겠다. 물어볼까 물어보라고. 별풍선 100... 이런 거는 빠르게 재점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거든. 아직 서버 안 열렸대 여러분들. 어. 가보자. 그래 1등 하지 말고 라이트하게 하자 여러분들. 맞잖아 무엔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라이트하게 하자. 근데 왜 문을 안 열까? 형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예? 저요? 무슨 소리세요? 라이트하게 라이트하게 아, 아 라이트하게.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되노? 아 야 잠깐만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버 정감인가 보네. 아. 좋다 좋다. 또 다른 영감님은 아이디 찾고 있다. 야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저 영감들 중에서는 내가 안 답답한 편이야 진짜야 맞잖아. 좀만 기다려볼까 여러분들. 마크 버금이 좀 큰가요 여러분들? 와 오랜만에 마크 들어가보네. 일단 그리고 이 설정을 좀 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켜놓자. 그래서 이제 소리 설정, 그 다음에 쉐이더 설정. 자, 파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 어, 파일이 올라왔다고. 와! 캬! 아버님 항상 방송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실시간이시죠 별가당 고객님 천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별가달 구경님, 우리 구독권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들어가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타요 방지 뭔데? 가보자. 안 들어가지는데? 뭐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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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파일이래 똑같은 파일 여러분들. 아니야 아니야 똑같은 파일이라서 아 오직 아직 오픈 안 했구나. 아 여러분들 라이트하게 채팅이 왜 이렇게 또 흥분돼 있어. 오랜만에 이 새끼들 오랜만에 RPG 하려니까 흥분돼 있네 이 새끼들. 나보다 더 흥분돼 있네 이 새끼들. 마취총을 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라이트하게 할 거라고 라이트하게 임마. 라이트하게 한다고 라이트하게. 설마 별풍선 안 쏘는 이유도 이제 그건가? 여러분들 들어가서 싸우려고? API? 야 API 그거 좀 띄워라. 아니 근데 어? 들어갔다. 알트 센터로 누가 낚시했어? 일단 소리 설정부터 하자. 마이크 볼륨, 마이크 볼륨 200 추천. 그 다음에 고급 방향 소스 각도 360. 고급 방향 각도 360. 아 씨발 마이크는 나중에 하자. 쉐이더 설정. ESK 설정, 비디오 설정 쉐이더 팩. 완료. 됐고, 그 다음에 비디오 설정 가서 GBI 비율을 3으로 하자. 그 다음에 초보자. 처음에는 모든 인플레이 초보자 상태로 시작해서 죽어도 인펜토리 오케이. 조작키가 스킬창 열기 그 다음에 시점 변환 패스도안 오케이 됐어. 앞에 종류 근데 이게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또 마크 들어가니까 또 좀 뭐가 좀 또 법법이 좀 다르긴 하네. 어? 뭔가 또 옛날 그 정확하게 7개월 전 느낌 나긴 하네 여러분들. 라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이 어? 맞잖아. 잠깐만. 아이 어 전자녀 켜라. 어 API 연동은 어떻게 되는 거지? API 연동 안 되는데? API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 기본템을 줬어요. 무기랑 생활 직업 뭐 할 건지 생각 중이야. 형. 초보자 지원 상자 좋습니다. 일단은 나가 봅시다. 디아블로 느낌 난다. 초대권이 구매가가 5,000 골드. 그 다음에 어? 특별 초대권. 아 나중에 이 특별 초대권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클릭하는 건가 보다.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스샷 좀 찍어놓을게요. 여기 좌표가 개인 재고가 있고 전체 인원 기준 재고가 따로 있대. Shift 키를 눌러서 옷장에서 나갈 수 있다. 아 이거는 그건가 보다.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스킨. 어. 여긴 스킨인가 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만 모험하는 건가? 나 지금 잠깐만 나 지금 떨려. 나 지금 크로치키 찾는 것 같아. 어떡행? 어? 아니 쓰리 찾는 것 같다니까? 형 직업 뭐 할 거야? 직업은 자유도가 높아가지고. 야 근데 왜 나밖에 안 해? 다 어디 갔어? 다 설정 중이라고? 이거 설정할 게 뭐가 있다고 설정이 그렇게 오래 걸려? 일단 이거를 까자. 악어 만두 10개, 그 다음에 소형 건차, 기안서 교환권, 모든 아이템을 다 받고. 크로치키, 타요가 발견했을 때 개쩔었지. 오케이. 기안서 판매서, 500골드. 이거 우편함으로 간 거야? 우편함. 그러면 일단 땅을 먹어야겠네? 잠시만, 땅을 좀 먹자. API 설정 디코방에 있대. 잠시만. 아니 아직 안 올라왔다는데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은서이가 지금 다 확인하고 있어가지고 어. 아니 근데 이게 어디가 제일 좋으려나? 확실히 젊다. 이해도는 1티어. 입구가 입구 근처에 박는 게 제일 좋거든. 좋은데 잡아라. 강남 잡아야지. 혼자 파주 가면 망한다. 기다려봐. 여기가 입구란 말이야? 그금 없나? 형님. 뭐야? 로시랑 디코하면서 하면 편하지 않음? 안내에서 이미지 올라와 있거든요. 후원 연동 아프리카 치셔서 API 공식 API 쓰시면 돼요. 뭐라고? 네,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잠시만. 안 들려? 해봐. 마이크를 끄셨잖아요. 그리고 아, 상대방이 그... 안 들리면 이거를 또 들리나? 들리나? 이거를 다음 들리나? 들리나? 형이 뭐 안 들리지만 어쨌든 그 악어의 놀이터 시즌 2 저기 그 이제 들리지? 그 API 이미지 올라와 있는 거 있거든요. 들리지? 그 이미지대로 하시면 API 될 거예요. 들리지? 안 들리나 보다. 지금 마이크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알았어. 이거를 최대한 낮춰주세요. 형님 열심히 하세요. 왜 안 되지? 지금 마이크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이크 되는 건데? 뷰터 설정까지 했는데 뭔가. MK 잠시만. 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건차를 지어갈 수 있구나. 일단 하시죠. 땅부터 먹고 나서 해야겠다. 아 봉준님. 예, 들리시나요? V키 누르셔서 예. 아, 안 들리고요. 활성화 들어가신 다음에 활성화 유형을 음성으로 바꿔보시겠어요? 활성화 유형을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 네, 들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실례지만 운영자님이신가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아까 전에 중혁이가 말해준 거를 못 들었는데 API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잠시만요. 일단 여기 지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그거는 저도 몰라서 중경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중경이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어, 여기 내 집이야, 이제?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뭐야? 부숴야 돼? 감옥이야? 이 형 또 눈 돌아갔네. 됐어. 나중에 하면 돼. 자, 일단 이거 알 박아놨고 그 다음에 API부터 켜보자. API부터 잠시만 일단 1번 해보자. 공지사항. 아,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좀 너무 어둡거든 여러분들 화면이. 그래서 화면을 좀 화면을 감마를 밝기를 한 86? 어, 86? 됐나? 여러분들 지금 밤이라서 어두운 거고. 어, 됐어요. 자, 한번 API 한 번만 쏴주시겠습니까? 아, 좋아요. 어, 됐다. 오, 그러면 이제 우편함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오, 아,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누가 답답하다 했어?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도자기 상인. 이게 도자기는 뭘 하는 거지? 오. 와, API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랭구야. 어, 잠깐만.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잠깐만! 5초만 빨리 보여줘. 아니. 아, 존나 못생겨. 예? 뒤에, 타연이 뒤에 보세요. 겁이 와요.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 우편함 봐서 이거 모두 받을 수 있나? 후원 보상. 어? 기부 코인. 무적단 가지야. 모두 받기. 아, 마을에 범인 있는 거 이 새끼가 범인이지. 여보세요? 타요 씨. 안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잘. 근데 마이크 좀 작아요. 아, 작아요? 네. 잠시만요. 네. 되게 작은데? 아, 상대가 키워야 된다. 아, 아, 들려요? 가자. 피심장이 들리긴 하는데 좀 작아요. 아, 그래요? 일단 잠시만요. 뭐하고? 범인 막가리가 30발 진짜 병신짜. 아니, 초대권 왜? 초대권은 12시인데 왜? 여러분들? 잠깐만. 거미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일반 초대권을 사라. 일반 초대권은 5,000원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어, 일반 초대권은 5,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마크해 줘서 고맙다. 만주를 팔 수가 있어? 어디에 만주를 팔 수가 있지? 잠시만. 물들 어디서 오죠? 몬스터 소환 키키키키. 아, 인벤토리. 와이를 키워라. API 초대권 사는. 근데 여러,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또 아는 척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왜 또 그래? 왜 또 옛날 버릇 나오려고 그래 답인가?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파이팅하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혹시 그래? 50개 싸주실 팀님 계신가요? 밥 먹어라. 아, 고맙습니다. 잠시만. 초대권 지금 살 수 있어. 예?
마크해져서 감사 키키유. 어디서 살 수 있는데요? 초대권을? 공간의 효과 좋다. 도파민 올라온다. 폭죽 좀 아껴주세요. 이것뿐인 키키키유. 그래도 쏘는 키키유. 됐다. 아, 애드는 안 되나봐. 아, 애드는 안 되나봐, 형들. 어, 애드는 안 되나 본데, 형들? 쟤는 뭐하냐? 아니 일단 여러분들 밤이라서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이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쪽으로. 일단 다 뒤져보자 여러분들. 뭐야 리타가 뭐야? 아, 운영자님이시구나. 고고학자. 박물관으로? 중고 화석 상인. 설마 아 설마 아니 근데 여러분들 기브코인을 교환하라고 하는데 잠깐만 어 근데 맵이 사라졌네 여기 들어오니까 나가야겠다 일단. 마크 채팅 왜? 뭐 없는데 여러분들? 왜 그래? 아니 왜? 왜? 나 아 왜 이렇게 또 지랄 중이야 또. 아니 잠시만 이거 그게 뭐지? 채팅창 보려면 뭐 해야 되지? T가 안 돼. 형 오늘 그날이야 진정해. 어 미니 이거를 따로 볼 거. 좀 이게 뭐야? 여러분 강퇴당하면 일주일 동안 못 들어와요. 아 API가 잘못 움직이 설정법이랑 음성 세팅 거 있는데 세팅 안에서 못 쓰는 거야. 아 API가 잘못 들어온 거구나. 형들 오늘 서퍼질 하다간 일주일 동안 못 본다. 잠깐만 근데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잠시만. 저기... 이건 사과해 주세요. 저기요. 아 예 여보세요. 예. 후원 코인으로 교체드리려고 왔습니다. 채팅창 누를 수 있지 않나요? 어 이거 다섯 개 다섯 개 받았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아 혹시 실례지만 이걸로 뭐 하는 건가요? 그걸로 치장 아이템이나 예. 다른 것들 더 뽑을 수 있어요. 치장 랜덤 코인 놀이터 상점 그런 거 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 열려면 어디서 열 수 있나요? 어 잠시만요. 네. 아 치장이랑 랜덤으로 다 나오는 거구나. 어, 네, 너... 치장은 전부 다 랜덤이에요. 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아닌데? 후원코인. 네. 어, 네, 여기가 맞네요. 아, 맞아요? 공영 일단 마이크 설정 좀 제대로 마무리해주면 어? 안 될까? 소리가 지은 짝. 아, 씨, 구매했다, 씨! 아!
아, 구매했네? 아. 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뭐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아니, 잠깐만! 어, 이거 어떻게!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오케이, 불태워라. 여기 불태워. 왜? 왼쪽을 뭐라고 하는 거야? 만주를 코인으로 바꾼 거야. 왜 안 죽어? 왜? 아. 공주님. 네. 네. 공주님, 그 건차가 지금 지급이 잘못돼서 아까 설치하신 거 회수를 했고 이거 네. 다시 까시면 됩니다. 아 왜요? 거기 좀 약간 너무 앞에 했나요? 그 위치로 어떻게 옮겨 드릴까요? 네네네네네. 아, 네,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 일호해라. 형님! 호상입니다, 형님! 예? 3일간 인벤세이브라 상관없어. 나주? 야, 이거... 잠깐만. 이 새끼 노렸네. 이건 아니네. 호빵님. 어? 됐나요? 선생님, 지금 TP 네. 드릴까요? 아까 그쪽으로? 어, 예, TP 해주세요. 나도 초대권 네? 코인 줘. 괜찮아요? 야 조용히 해. 아니야. 그리고 운영자님한테 어, 무슨 네가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운영자님이라고 해야지 무슨 뭐 반말을 까면서 그따위로 하고 있어. 뭐 깡패야. 너 뭐야 너. 아 아니 근데 운영자님 실례지만 네. 이게 지금 제가 여기를 먹었잖아요. 네. 여기를 먹었는데 그 이후에 튜토리얼이랑 이런 게 있나요? 튜토리얼은 공영 마이크 설정 좀 제대로 마무리해줘. 뭐라고요? 에서 형 목소리 지은 작아. 튜토리얼은 맨 처음에 있었는데 혹시 안 보셨나요? 아예 안 했는데. 아하. 아. 그러면 어떻게 튜토리얼 다시 보러 가실래요? 아아 네.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TP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아, 일단 이거 할게요. 네. 튜토리얼도 튜토리얼인데 튜토리얼 영상도 봐야 됨. 왜 중격아? 튜토리얼 영상도 봐야 됨. 튜토리얼을 다 하고 영상도 꼭 봐야 돼. 왜? 아니 영상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달라고 중격아. 아 이유를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영상을 봐야지. 영상을 봐야 되니까. 아 그래? 아니 너 근데 운영자야? 어 나 운영자. 아 운영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펭귄님이 보내줄 거예요. 형 그럼 가서 튜토리얼 진행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운영자님 꼭 잡아주세요. 질문 들어갈게요. 운영자님 네네. 아니 근데 저 마이크 200으로 했는데도 마이크가 작다는데 이거 어떡해요? 진짜 마이크 콩알만하게 들리긴 함. 아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하면 어떤데요 지금? 진짜 개작음 그래도. 어 왜 그래요? 감도를 그러면 줄여야 되나? 잠시만요. 이건 그대로 되겠는데 기존 기구망이고. 어 들어가고. 아 왜 그래? 아 저 뭔데? 들어가고. 어차피 죽어도 돼요. 이메터리 보고 돼요. 야 이만이야! 아니 튜토리얼에서 세팅법이 있는데 안 하셨다고요. 이만이야! 아 튜토리얼부터 해야겠다. 아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입력 감도는 낮은 게 맞아요. 감도가 높을수록 형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 크기가 작은 건 이거 두 개랑 다른 거 같은데.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컨트롤 누르고 튜토리얼의 마이크 세팅하는 거 보고 제대로 하고 고급 설정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들릴 텐데. 이게 튜토리얼에 써져 있다는데? 일단 그거 먼저 보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마이너스 30까지 올리래요. 마이너스 30. 아까 학원님이 마이너스 30이라고 해요. V. 마이너스 30까지 올리라고? 마이너스 30. 됐어? 하고 한번 이거 켜서 얘기해 보시죠. 아. 운영자님. 운영자님! 뭐지?
아, 안 들리고요. 봉준님 그 입력 감도는 마이크가 네. 얼마나 민감하게 먹냐 그거라. 네. 그 얘기하실 때 초록색 바가 넘을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도 안 들려요? 아, 지금 들립니다. 아, 운영자님 그 실례지만 튜토리얼 하는 쪽으로 지금 약간 들렸다 예. 안 들렸다 하는데 네. 입력 감도를 좀 더 왼쪽으로 당겨 보시겠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튜토리얼을 보고 설정 따라하면 되는데 고급 설정이 따로 있다고요. 그냥 지금 튜토로 보내 드릴게요. 네. 고정이 아닌데. 고급을 안 해서 그렇다고? 맞아? 한번 가 볼게. 어지럽네, 근데. 네. 고급. 아니야, 너 어지러우니까 내가 잠깐만 나 마이크 소리. 방향 소리. 아, 너무 감사합니다. 2등에서 꿀팁 복귀. 방향 소스 각도 300. 머리 이득 터짐. 다 잡아줄게. 마크가 스타보다 채팅 빡센. 아, 그래요. 거친 단축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돼 안돼. 보이스 채팅. 상대 공격하지 마. 되게 더 어지러워져. 일단 뭐 나오지? 아 죽어. 아이 시동이 안 보여서 본 세월이 되네 이거? 들어... 됐고 응? 어, 네. 어, 네. 어차피 인벤 세이브니까 3일 동안 인벤 세이브니까 이제 됐지? 그 다음에 쉐이더는 했고 처음에도 모든 모든 플레이어가 초보자 상태로 시작해서 죽어도 때문에 저거 해결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어? 악어야 들려? 형, 어. 형 왜 어떻게 여기 왔어? TP 해줬어. 아, 뭐 설정해야 돼서? 어. 어. 아, 여기 안 보고 갔구나. 어, 안 보고 스킵해가지고 TP 해줬어. 운영자님이 그, 다 보라 해가지고. 뭐지? 마이크 설정은 했어요? 했어. 근데 작아? 어, 작은데 여기 이거. 어. 되는 거지. 나 이렇게 냅두면 지금 멋있어. 방향 소프트 각도 360. 어, 다 했는데? 어, 다 했어. 야, 고급. 멋있잖아. 어, 다 했어. 다 했어. 마이크도 볼륨 200 했어? 어, 했어. 어, 왜 그러지? 어, 방이야. 나 계좌 확인 좀 하고 왔어. 마이크 왜 이렇게 작지, 형은? 그러니까. 너 다 했는데? 고급. 뭐야 이거? 300. 내가 형 마이크 늘리면 되긴 해. 너 지금 음방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 아, 자체 마이크가 좀 작나 보다, 형이. 잠시만, 내가 설정을 해봐야겠다. 내 목소리 끊었나 보다. 팡이 아직도 설정 모랄통? 아. 모랄통 아. 이건 근데 어제 카트할 때도 모랄통 마이크 작던데. 아. 그러니까 이게 모랄통 몰라? 이건가? 유명한 모랄통님 모르냐고. 어? 봉준아 무적단 애들이랑 지구에서도 마이크 작았어. 아, 어, 들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무랄통입니다. BJ 무랄통입니다. 예. 아, 근데, 아니, 근데, 악어야, 이거, 아이디가 좀 쪽팔리는데 바꾸고 올게. 어, 바꿔. 이거 내 사운드 자체가 작나봐. 아, 근데 무랄통으로 하니까 다 무랄통으로 알아서 안 되겠다. 어. 아 이거 누가 줄였네. 아 줄여놔. 이제 엄청 크게 들릴걸요? 아 그래? 잠시만요. 누가 건드렸지? 내 컴퓨터를? 그런거요. 또 짜증나게 하네. 아 근데 형 없을 때 여기 두 번이나 누가 써가지고 그때 제가 없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35까지 줄여놨네. 그러니까 왜 줄여놨지? 이제 엄청 클 것 같은데. 어쩐지 어제 디코, 형 디코도 작더라고. 무행터 애들 왔다 가. 아마 마이크 다는 게 빠를 수도 있어. 야! 40. 야! 나온다, 이 씨발이라! 안 보인다! 아니, 들려? 어, 들려. 잘 들려? 어, 잘 들린다. 어, 됐네. 어, 됐다. 그러면 다시. 그리고. 그러면 다시 잠깐만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운영자님. 운영자님이신가요? 어, 안 들린다. 뭐 하지? 이렇게. 후원 코인 플레이어가 시청자 후원을 받으면 어, 아이씨 마이크 좀 끄고 와서 아 예예 예. 아니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로 나도 몰라 나 지금 어디 뭐 모르겠어 어디 뭐 그래?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그럼 된다 보다 어, 아, 어디야 아, 아니 나가려고? 야 세팅이 존나 빡세 지금 여기 늙은이들만 모인 거 보여? 예? 단축키도 설정해 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오늘 무발통이 예. 처음 뵙겠습니다. 어쩌다 무발통이라는 닉네임을 또 갖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인사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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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실례를 처음 예. 아닙니다. 네, 즐겨 주십시오. 예, 예. 아고야. 네요. 아니, 근데 이거 영상을 보러 왔는데 영상 어디서 봐? 아, 영상 꼭 안 봐도 돼요, 형. 어, 아닌데 중경 님이 영상 안 보면 죽인다고 했는데. 아 진짜? 그 저 쭉 가서 여신한테 말 걸면 돼요. 아 그래? 말 걸면 링크 다음. 아 어. 오케이 알겠어. 링크 틀면 돼요 형. 아니 중경님. 아니 열심히 만든 건데 꼭 봐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악어가 그건데 운영자 아 그 대빵인데 왜 이렇게 저한테 아니 대빵인데 형... 플레이어잖아요. 전 지금 운영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봐도 된다는데 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꼭 네? 봐야 된다니까 진짜 꼭 봐야 된다니까. 맞아? 영상 퀄리티가 좋으시잖아. 안 아, 봐도 괜찮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요, 아 운영자님, 아 운영자님, 아 저랑 좀 얘기 좀 해. 아 이건 아니죠, 중령님 잠시만요. 야, 아 이거 내가 안 봐? 내가 오늘 아, 추월. 아니 이거 안 보면 인생 절반 손해인데? 아, 너 이거 세팅? 아 근데 아니 근데 중령님. 예예예. 예, 예. 잠시만 이쪽으로. 예. 아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니까 좀 알려주세요. 진행을. 이제 이 튜토리얼 다 봤어요, 그러면? 네 봤어요. 다 했어요. 설정 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쪽으로 예. 나가야 되는데. 예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 할 게 없던데? 나가면 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예. 근데 영상 속에서 두 번째 맵이란 게 나왔죠? 예.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던가, 야생을 해서 뭔가 템을 맞추던가, 일단 야생을 해서 기반을 다집시다. 방어구 먼저 맞춥시다. 어, 좋소, 좋아요. 같이 가시죠. 어, 그, 난 왜 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봐야 되니까. 맞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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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예, 갑시다. 예. 아, 중경님이 있어서 든든하네. 아, 역시 중경님이랑 MCK 한번 한 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구르네. 제가 그때 아시죠? 제가 캐리해드린 거? 아, 잘하시더라고요. 예. 중경님이랑 또 야무지게 또 했잖아요, 제가. 예? 맞잖아요. 예? 아, 오케이. 그럼 기본 장비 만드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중경님. 역시, 역시. 아, 아이고. 그래. 역시 중경님. 예. K니까. 아니, 근데, 중령님, 아, 죄송한데, 네. 이거 후원코인으로 아까 전에 네. VIP 뭐 이런 거 뽑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치장만 나오나요? 아, 그거는 직접 보셔야죠. 아. 아, 초대권도 나오나 보네. 많이 받아야겠네. 영상, 여신님. 아, 스킵해도 된다 했잖아. 아니, 영상은 꼭 봐야 된다니까, 진짜? 아니 이 판타지 감성 아 스킵해도 된다 했다니까 아니 알았어. 지금 그냥 그런 세계관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용 지금 서버 들어온 사람들이 용사님들인데 네. 쓰잘데기 없는 용사들이야 아 당신은 네. 이 세계 악어의 놀이터에 소환되셨습니다 쓸모없는 거지 새로운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위해 당신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주세요 당신이 써내려갈 이야기를 기대하며 모험가 마을 트리아에 소환시켜드리겠습니다. 항상 당신이 가는 길에 축복이 함께하길. 예? 야 완벽했다. 이제 가시죠 마을로. 예. 아니 뭐 난 힌트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예 왔습니다 종영님. 예. 아 영상을 꼭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중형님 그만하세요. 제발 부탁 좀 아, 드릴게요. 세 번 봤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형님 이쪽 쭉 예, 가시죠. 쭉, 어디로 야생 가고 싶어요? 아니 근데 중형님 죄송한데 밤이면 몬스터 떠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가야 되지 않나요? 아 몬스터는 뭐 그냥 아 봐보세요 몬스터 중형님이 때려줄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전 구경만 할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냐고요. 잘. 예 가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아니 그리고 중령님 그 아까 전에 거기로 이제 네. 가려고 하면 아까 전에 그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그 되죠? 그 NPC 있죠 다시? 아 그럼요 그럼요. 영상 누가 만들었는지나 물어보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 마크 야생하려면 처음에 뭐 해야 될까요? 곡괭이부터 해야죠. 곡괭이 만들려면 뭘 먼저 만들어야 되죠? 뭐 땅을 파야겠죠? 땅을 파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죠? 아니 그냥 답을 알려주세요. 자 나무를 캐러 가면 됩니다. 나무를 예. 캐러. 예. 아 저 죄송한데 그건 초보예요. 아, 마크는 완전 초보예요. 오케이 오케이. 뭐 60인 줄 마크 알았네. 어, 뭐야? 나무 먼저. 예? 저 똥대기지는 뭐예요? 방금 죽은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어 나무 나무를. 것 같은데. 어 네. 맞네요. 어. 나무 먼저. 네. 나무를 캐러 가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부정자님. 왜요? 아 왜 왔어 나한테! 아 나 진짜. 황제국토 2인가요? 아니 쟤 왜 나한테 왔어? 아 어그로 나한테 왔어. 아 씨. 아 나무. 아 이거 아니. 아. 스켈레톤도 있네. 아 씨. 부정자님 이거 나무 찾으러. 아 잠깐 아니. 침착하게 예, 침착하게 심어 예, 예, 먼저. 예예. 예. 아니 뭐 죽으면 처음부터 하면 되니까. 죽겠다 보니까. 아니야 나 안 죽어 나 피지컬 있어 잠깐만 나 피지컬 다음에 만나 아니 아니 박살님도 죽으신 거예요? 아 예 아니 근데 아, 예 길만님 아니 근데 박살님 근데 죄송한데 칼은 어디서 나셨어요? 칼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니 구글 진짜? 구글링 해가지고 아니 그 직접 마인크래프트 칼 만드는 법. 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아니 근데 저기 그 박살님. 네. 죄송한데 힌트를 줬어요. 뭐야 이거? 3요? 어, 아니 잠깐 박살님 얘 좀 박살님. 아 잠깐 개새 이거 어떻게 좀 해봐. 너도 좀 때려. 아니. 낯선 천장이다. 박사님, 예. 박사님 힌트를 줬어요. 뭐냐면 나무를 캐야 된대요. 나무를. 아 저는 나무 캐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 쟤는 좀 네. 많이 늙어가지고 말 혼자 못해요. 진짜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 예. 아니 아직 저기 라롯이 없으니까 저기 시청자들이랑 많이 싸운다는데 괜찮나요? 아, 예, 아, 저 괜찮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거 맞죠? 당신 싸우겠죠. 당신 싸우. 지금 너무 좋아요. 저 아니 아니요, 저도 너무 좋아요. 예. 어 왔어? 어 뭐야 이거 코인 왔다. 잠시만. 야,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이거네. 반갑습니다. 야, 아니 나무부터 캐. 분에 죽으면 바로 초대권 살 수 있는 곳 바로 앞. 얼마인지 확인했어요 시세가? 5천 원이야. 어, 아니 그거 말고 뭐? 초대권 말고 그 광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 확인했어? 어디 있는데 그게? 그걸 찾아봐야지.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돈을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형이. 어. 이제 은이랑 철 같은 거 캐가지고 갖다 팔아야 되잖아. 어. 그거를 이제 마을에 NPC가 얼마에 구입하는지 알아야지. NPC를 한번 다 둘러봐봐 마을을 한번. 알았어. 요리사 있고. 아 봉준님 기부 코인 지급해 드렸고 네. 그 12시 이후에 쓰실 수 있으십니까? 아 12시 이후에 쓸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장장이한테 가면 시세 나와요. 시작이 멀다 시작이 멀어 형. 아니 야 대장장이 어딨어? 아 중경님 대장장이 어딨어요? 직접 찾으셔야죠. 아니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 대장장이가 뭐예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자 둘러볼게요 일단. 예. 어, 여기 아저씨 아 여기 있네. 금이랑 판매가 있는 건 아시죠? 아 1이네. 어? 어? 저거 얼마야 그 금? 금 8원. 야 네더라이트 주개가 개비싼데? 아 근데 형 이거 좀 난이도 빡세긴 하거든. 지옥 가야 되거든 이거 얻으려면. 어 근데 지옥 바로 못 가잖아 지금. 아 3일 뒤에 열리지? 안 되네. 다이 얼마예요? 95원. 에메랄드는? 89원. 어. 야 시세 변동도 있네 이거. 그러니까 많이 팔수록 떨어지나 보다. 어. 시세 변동도 있네. 일단 다이아를 캐야겠는데? 잠깐만요. 초대권이 5,000원이지. 어. 다이아 10개. 50개. 한 세트만 캐면 돼. 그러니까. 그럼 빨리 지금 일단 다이아 캐러 가자 빨리. 어. 나무부터 캐야 돼 일단. 나무부터? 일단 그리고 형이 3일 동안 이게 인맨세이브가 돼. 어. 그래서 형이 좀 과감하게 해도 되거든? 과감해? 어 과감하게. 아무도 안 팔려면 가격 오르고 팔면 가격 떨어짐 큐. 야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무부터 캐고 나서 이거 템 같은 거는 이거 나중에 맞추는 건가? 그거를 이제 맞춰가면서 하면 돼. 나무 캐 이거? 어 나무 캐 일단. 어.
어, 그 인벤 아예 뭐냐 리스폰 지역이라 좀 멀리 가서. 아, 오케이. 알았어.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밝기를 좀 더 올릴까? 어, 밝기는 최대한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 방지할 거면. 알았어. 위에 86%. 어. 네 번째 칸.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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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오케이. 굿. 야, 나무가 아, 나무를 다 캤네. 이거 맞지? 황무지 가겠네. 그렇죠. 더 멀리 가야겠다. 더 멀리 가야겠네. 야,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형님, 나 옛날 그 로나 서버 처음 할 때 그 느낌 나. 나 지금 심장이 뛰어, 봉준이 형. 어? 나 지금 7개월 동안 심장이 멈춰 있었거든. 아, 그래? 형 빨리 5천 원 좀 벌어줘.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저기 나무 있다. 가자. 어, 좋다.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지금 이거 옮기는 거에서 나 지금 이거 잠시만. 와, 이거 빨리 지금 빨리 뭐 빨리 아이템을 다 캐야겠는데. 역에 컴퓨터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나무 두 개를 캐고 일단 자, 조합을 열어. 아이템 차려 봐. 그리고 나무를 갖다 올려. 그리고 만들어. 8개. 그 네 개 짜르르 해 봐. 아니, 그거 말고 조합 대 제작. 제작을 4개 올려. 그렇지, 잘했어. 어. 자, 조합대 가져와. 어. 그리고 제작대 설치해. 그리고 설치하고 나무 두 개 올려, 세로로. 세로로 올려, 세로로. 그렇지, 막대기 주워. 그리고 막대기 두 개, 나무 하나 더 캐자. 하나만 더 캐자. 와, 너가 있어야겠다. 있어야 됐다. 나 이거, 와, 이거 바로 못했겠다. 와, 네. 씨. 자, 이제 제작대 다시. 그 원목부터 일단 바꾸고.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좋아. 바꿔. 그리고 참나무 판자 가로로 세 개. 그리고 막대기 세로로 두 개. 아, 형! 아니, 괜찮아. 다시 세 개. 짜라라 하고. 세로로? 아니, 가로로. 그리고 막대기 두 개를 세로로 하나, 둘, 가운데. 여기 있다 하나 하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옮겨. 그럼 도끼. 이걸로 나무를 캐. 오케이. 그렇지. 이게 도끼라는 거야. 이름 더 빨리 캐줘. 오케이, 나이스. 인간이 지나는 거구나. 저 일일 출신이에요. 전혀 안 답답하다니까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마크는 답답해. 하지만 난 RPG 왕이야, 나는. 그렇지. 좋아. 여기까지만 캐고 다시 제작돼.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원목 바꿔. 그리고 다 바꿔, 다 바꿔. 싹 다. 그리고 두 줄. 이거 막대기 두 개 해봐. 두 개. 세. 여기. 하나 더. 이거. 뭐? 이거를 여기로 옮겨. 그리고 이렇게. 곡괭이 만들어. 그렇지. 이걸로 이제 돌을 캐자. 돌 캐? 땅 파. 사리 턱선 모임. 왜 이렇게 날렵해졌어? 땅을 이제 계단식으로 파주면 좋아. 다시 올라올 수 있게. 아, 오케이, 알았어.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 그렇지. 계단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그렇게 계속 하면 돼. 그래? 계속 돌 나오게. 방금 들어왔는데 마크 장인 초대석인가요? 사 필요 없어? 그냥 걔 흙은 금방 캐져. 그래. 돌 어차피 금방 나와요. 돌이다. 자, 이제 돌을 세 개를 캐는 거야. 하나. 어차피 인벤 세이브니까 둘, 커서 죽으면 되잖아. 셋. 다 제작자로 가자, 다시. 오케이. 자, 이제 돌고개인을 만들어 볼 거야. 자, 이제 막대기 없지? 막대기를 만들 거야. 이거 어떻게 했더라? 세로로 두 개. 세로로 두 개. 세로로 두 개. 그 세로로 두 개. 막대기 만들어 주고. 그렇지. 이제 돌만 올리면 되겠지, 아까처럼? 하고 이렇게. 아니. 그 막대기를 두 개야. 그리고 돌을 가로로 세 칸. 오케이. 이게 돌고갱이라는 거야. 오케이, 굿. 굿. 이러면 더 빨리 키울 수 있어. 오케이, 이거 버릴까? 버려. 오케이. 버리고 이제 계단식으로 쭉 파자, 아래를. 알았어. 그렇지. 너무 잘한다. 쟁충이야. 역시. 야, 잠깐만. 근데 햇불을 해야겠어.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이거 잠깐 위로 올라가 볼래? 근처에 산이 있었거든. 산을 한번 둘러보면 석탄이 있을 거야. 산을 한번 한 바퀴 싹 둘러보자. 알았어. 돌산 나오게끔. 알았어. 야, 올라가지 말고 그냥 주변만 둘러가도 돼. 아, 근데 이거 1인칭 시야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잠시만. 형 3인칭 쓰지 않았어? 근데 로나 서버 할 때? 맞아. 그럼 이대로 하면 되지 않아? 아, 잠깐만, 이거 넓힐 수 있어. 아, 맞아. 그 설정 가봐. 설정 가서 비디오, 시야 범위. 시야 범위는 늘려. 이거 95인가 그랬어? 나는 85로 썼거든? 나 88로 썼던 것 같은데? 그럼 형이 됐어. 맞춰서 해봐. 이거잖아, 맞잖아. 됐어. 이게 딱 이게 버블 시야야. 그치, 버블 시야. 자, 이런 데 보면 자갈도 보이고 돌도 보이지? 근처에 가다 보면 석탄 있네. 어디? 여기. 여기 있다. 석탄 캐. 자, 하나만 캐도 돼. 나이스, 굿. 자, 제작대 고. 고. 이거 진짜 시야가 다르잖아. 이거.
자, 제작자 레츠고. 야, 너 안 불렀으면 내가 봤을 때 큰일 났다. 아, 형 부름 바로 오지. 자, 이제 제작자 해봐. 만주 먹고. 자, 하나 막대기 하나에 그리고 석탄 위에 올려. 막대기가 아래로 가게끔. 그렇지. 횃불. 그리고 아이템 창 켜봐. 왼손에 들어. 끝. 이제 횃불 풀이 없어. 오케이. 아래로 가. 가자. 이제 1인칭 시야하고 땅 팔 때는. 오케이. 그렇지. 아, 1인칭 시야가 좀 이상하다니까? 이게 좀 모드가 껴있어서 그런 것 같아. 차를 진짜 초대받고 싶구나. 애 키우는 것 같노. 자,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운 좋으면 차를. 야, 봐야... 제작대를 들고 갈까 그냥? 아, 제작대 그거 나무 있잖아. 괜찮아. 제작대 필요 없어. 다시 만들면 그만이야. 자, 그리고 F3 누르면. 아, 잠깐만. 불편해. 아씨. 불편해? 어. 아, 근데 이 1인칭 그건 어쩔 수 없다. 아,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간다? 계속 내려가. 형, F4 한번 눌러보자. F4? 어, F3. 이거 안 나오네. 다시 눌러봐. F3. 아, 왼쪽에 나오구나. 자, 이 Y가 마이너스 한 몇 대부터? Z를 누르라고 하는데? Z가 뭔데? Z 한번 눌러. 나도 몰라. Z 안 되는데? 지금 Y가 54잖아. 이게 마이너스까지 일단 내려가야 돼. 다이얼키를. 계속 내려가야 돼. Z를 왜? 아니야, 아니야. 키 달라, 키 달라. 좋다. 12시 방에 성태형 있는데? FU? 아, 됐네. 이게 되네. 됐네. 혹시 이게 일자로 파면 용암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계단식으로 한 칸씩 한 칸씩 가야 돼요. 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어. 템창 한번 눌러보자. 템창 뭐 나무 얼마나 있는지 확인. 일단 가, 계속 가. 계속 가. 시야 좀 넓혀야겠다. 시야 범위 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음악 및 소리 조금 줄여. 무야지 힘내세요. 와, 앨리스 뭐야? 인포 크면 말해주세요. 이거 음악을 꺼버릴까? 난 안 들려서 모르겠어. 음악 좋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닌가? 됐다. 너무 일자로 파면 안 돼요. 형 죽을 수도 있어요. 석탄 캐자. 석탄 이거 필요하거든. 갈 때 근처에 있는 거 다 캐줘요. 석탄. 경험치? 강구 경험치. 이게 레벨이 20까지가 초보고 40이 견습, 이렇게 이제 40, 60, 80 이렇게 레벨로 하는 시스템이거든. 근데 초보자일 때는 이제 인벤스에고 3일 동안 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상관없어. 그냥 레벨 20 넘길 때부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석탄 다 캐 일단? 이 정도만 있으면 돼. 이제 내려가자. 잠시만. 옛날 저기 그 뭐야, 에메랄드 캘 때 생각나네. 에메랄드 나이스. 이거 구리는 무시해, 무시해. 안 캐도 돼. 얼마 안 되죠. 58이면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마이너스 찍어야 돼.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 Y가? Y 마이너스 한 50 몇 가지 내려가. 이거 근데 삽 있어야 되지 않아? 삽? 돌만 캐면 돼 이제. 삽은 괜찮은 게 어차피 저 금방 해져가지고. 야, 이거 부살일 나왔는데? 그럼 제대 때 다시 만들면 되지. 아니야, 올라가지 마. 올라가야 만들면 돼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저거 판자로? 판자 4개. 이거? 야, 위에 있는 거 이거. 그럼 막 4개 쭈루룩. 그렇지, 하나 나오네. 이렇게? 그럼 이제 부서지면 이제 다시 만들면 돼.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막대기 부족하네. 막대기 만들자. 막대기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그래.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 만들어줘야지. 뭘? 손잡이. 어떻게 하는데? 자,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리고 돌을 위에 하나 둘 셋. 돌. 조약돌. 그렇지. 그래. 그렇지, 됐어. 이게 돌고갱이야. 내려가자. 여기 제작대 챙겨. 손으로 부셔. 손으로 부셔. 손으로 부셔. 잘했어. 됐어. 내려가자 이제. 자, 계단식으로. 58 마이너스 58. 54. 54? 근데 이게 내려가기 전에 철! 그래! 이걸 찾았어야 됐어. 뭘? 철! 이게 철이라는 거야. 어디? 지금 방금 했잖아. 이거 노란색, 이거 주황색. 이거? 다 캐봐.
자, 박희아스. 아! 아, 씨발, 도망가! 아, 씨발! 도망가! 씨발! 아! 괜찮아, 인벤 세이브. 도감 펼치고 클릭하는 아, 게 편하실 것 같아요, 힐. 아, 엄청 많이 죽는데, 지금? 이동. 무리니나를 클령의 게임 알려주는 거임. 아, 여기서, 여기, 아, 여기서 살아야 돼. 저까지 가자. IP 안 받아. 아, 씨. 존나 짜증난다. 야, 저 새끼 블랙해. 평생 블랙 넣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는 아, 진짜 아, 열이 많네. 아, 이거 좀 아, 스트레스 가우가 있지. 크란차루라도 만들자. 지끈거리네, 이거. 아, 진짜 이거는 마 연간빵에다 쏘라고. 아, 이거 아, 맞다. 라이터기야. 여기가 라이터기야. 보시고 두 번째가 야생 거의 진짜 없어. 다시 한 번 더. 라이터기야. 이제 장비 맞출 수 있어. 근데 저기로 형 철 몇 개 먹었지, 방금? 철? 아, 못 먹었네. 아, 땅 다시 퍼면 돼. 형, 저기로 가지 마. 저기 몬스터 남아 있을 거거든. 아!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파자. 근데 라이트. 아, 씨. 다시 파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 아니, 나 이런 거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하는데. 와! 형 미안해. 안 쏠게. 닥쳐! 형 방금 진짜 무서웠어. 아, 그냥 일자로 팔까? 일자로 한번 해보자. 야수심장 가자. 형 매니저님 성태 형방 도방하다 다이아 뜨면 몬스터 소환 풍수라고 하면 불법이야. 뭐라는 거야. 아, 짜증나네 진짜. 아, 내려갈 때 꼭 계단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올라올 때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와야 돼. Y10. 지금이 40이거든 뭐냐? 10까지만 내려가보자 한 번. 라이트하게 동굴 찾아서 철갑 바리터 하자. 아, 근데 이거 아, 500개 누가 쏟냐 근데. 라이트 라이트. 아, 매니저님 이형 눈이 이상해요. 라이트 커피 좀 줘봐. 라이트 하더라. 커피. 라이트 커피 줘봐. 잠시만, 이거 철 아니야? 봉준아 11시 59분에 죽으면 초대권 사는 곳 바로 앞이야. 야, 철 사, 철 캤어. 어, 좋다. 몇 개 캤어? 철? 어. 아이템 참. 여섯 개 캤네. 자, 제작대. 제작대를 설치해봐. 제작대 설치하고 조약돌 들어. 어? 조약돌. 그리고 가운데만 빼고 다 채워봐. 자, 이게 화로라는 거야. 화로를 만들어. 그리고 설치를 해. 우클릭해 보자. 자, 석탄을 넣어, 아래다가. 석탄 넣고 철을 구워. 자, 이러면 가공된 철이 나와. 세 개까지만 기다려. 철기 시대가 됐구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철로 뭐 하는데? 철로 이제 곡괭이를 만들어. 이게 철 곡괭이가 있어야 다이아 광물을 캘 수가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진화를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야, 이거 미리 만들어 놓자, 이거. 돌곡괭이. 아니야? 어? 돌곡괭이를 왜 만들어? 아니, 철 곡괭이로도 이거 팔 수 있어? 아, 팔 수 있지. 아, 그래? 아, 오케이. 근데 이제 철을 좀 내구도로 아껴야 돼. 철을 좀 많이 캐야 되는 게 형이 이제 방어구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 돌곡괭이를 만들어 놔야지. 아, 맞지? 아니야? 아니네. 그럼 철곡을 두 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치. 아, 근데 철을 일단 하나 만들고 좀 아껴놓자. 철을 더 캐면 하자, 이제. 철은 Y15에서 파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 철 어떻게 하는데, 이거? 자, 제작된. 똑같아. 그냥 막대기 손잡이 만들어주고. 자, 철 쭈루룩. 딱딱딱. 그렇지. 이게 철국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 더 만들게,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자,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막대기만 만들어. 그렇지. 그 다음에 손잡이 만들고 그 다음에 딱딱딱. 그렇지. 됐다, 좋아. 지금 그리고 화로랑 제작대 챙겨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이거는 맨손으로. 철기시대 진입. 얘네들은 항상 챙겨야 돼. 그리고 화로는 곡괭이로 부셔. 짜리 5천원 모이고 버려질 텐데 안타깝다. 곡괭이 곡괭이. 뭘? 곡괭이로 부셔야 돼 이건. 이거? 이건 돌이어서 딱딱해. 아, 오케이, 알았어. 그렇지. 됐어? 내려가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용암이 나올 수 있거든? 이제 계단식으로 봐, 여기서부터는. 할아버지 기억 돌아오는 중. 아, 씨발, 할아버지 기억 돌아오고 있어. 나 잠시만 기다려봐, 얘들아. 선생님 진도가 빨라요. 아주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나 잠시만, 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나 전생에, 나 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자, 봉준이 형. 자, 6시 방향에 지금 동굴이 하나 나올 거야. 여기를 쭉 파봐, 6시 방향 쪽으로. 지금 그 방향을 계속 파면 돼.
이걸 일자로 파? 어, 앞을 봐봐. 어, 이걸 파? 지금 보면 여기 공구 하나 보이지, 맵에. 어. 어, 저기로 한번 가보자. 왜? 어, 저기서 이제 공을 캐야지. 어, 철 같은 거 캐놓고 이제 방어구를 맞춘 다음에 형이 안전하게 칼 수 있게 이제 방어구 세팅을 할 거야. 이제 동굴 같은 데를 찾아야 이제 광물들이 엄청 많아. 아, 그래? 어. 전생에 그 법을 이었던가. 아, 근데 이거 그 뭐야, 철 곡괭이 말고 다른 곡괭이,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잘 팠었나? 그치, 다이아가 잘 카지. 이제 철곡으로 빌드업을 하는 거야, 다이아곡을 만드는 거야. 트아리는 마크 BJ야, 봉준이 비서야? 여기서 그 다음에 뭐 했어야 되지? 이미 털렸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 뭘 해? 그냥 쭉 파면 돼. 쭉 파? 동굴 한번 가서 철 좀 캐자. 아니 일단 다이아부터 캐는 게 우선 아니야? 어, 근데 다이아를 캐다가 이제 그러니까 봉준이가 초대하려는 사람들 다 스페셜리스트인 거잖아. 난이도가 어려움이라서 이게 몬스터 만나면 형 맨몸으로 만나면 이게 존나 아파. 어. 그래서 이게 방어구를 좀 챙겨야 돼. 형이 이제 유비다 보니까. 그래? 어. 형 내려왔는데 죽으면 또 아쉽잖아 이거. 일단 동굴을 찾아야 되네. 자 지금 보면 한시 방향에 보면 빨간색 보이지? 어. 저게 몬스터야. 어. 그래 제 근처 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로 가? 아니 일단 정면으로 봐. 일단 동굴이 있는지 찾아봐야지. 자 봐봐요. 지금 성태형 죽은 거 보이지? 트아리 고순의 어. 동굴이 라이트하게 죽는 방어구를 안 만드니까 저렇게 죽는 거야 그냥. 이게 어려운 모드라서 진짜 빡세. 봉준아 현시간부로 아스달 무창연맹 해산이야?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철갑옷 뭐 이런 거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치 철갑 뭐... 아니 근데 여기 안에 우리 그때 로나처럼 그 따로 그 만든 방어구는 없어?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사야겠죠? 몬스터를 죽이거나 던전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 마크라는 거는 이런 거를 빌드업으로 이제 그 뭐냐 판토를 얻기 전에도 철갑 입고 이제 사냥했잖아 로나야 할 때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참새 개념이 없어 일단은. 던전을 일단 확인해 봐야 돼 나도. 그게. 자 이게 아래로 살짝 파볼까 이거? 이거 계단식으로 파자 이제. 위험하니까 여기는. 뭐 엔더맨 여기 성대형 공격하고 어, 왔습니다. 그냥 그 몬스터 소환해서 아 몬스터 소환해서 방어. 죽은 거구나. 형이 방금 죽은 것처럼. 아. 천 개만 쏘세요 여러분들. 저거 필요 없나? 어 필요 없어 무시. 저거 돈 RPG 얼마 장비 있는데 일단 물자를 확보하고 제작하면 될 듯. 지금 그나마 돈 되는 게 다이아몬드랑 에메랄드인데 에메랄드는 솔직히 날 타로 쓰면 빡세거든요 지형 찾기가.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현실적인 게 다이아몬드가 제일 빨라 일단은. 오케이. 도감작이라는데 형 내가 구해다 줄게. 그냥 일단 돈부터 벌자. 오케이. 어? 동굴 아니야? 천천히 잠깐만. 자 일단 철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형 모습 좀 어 야야야 몬스터야. 뒤로 가 뒤로 가 왔던 길로 가. 시발 어 왔던 길로 거기 있네. 어 올라가 블럭 쌓아야지. 흑 4번 형 4번 형 뒤로 한 대 치고 한 대 쳐 아래 깔아 흑 깔아. 어 잠깐만 어 알았어 기다려봐. 위로 어. 오케이. 흑 깔고 어. 자 하나 더. 그렇지 어. 스탑. 오케이. 그리고 만주 먹어. 어. 자. 와 피지컬 좋았어. 피지컬 너무 좋았어. 형 재능 있어. 자 일단 풀피를 채울 거야 우리는. 자 잠깐만 제작대 만들어 봐. 어. 아 제작대 나와봐. 자 깔아봐. 자 우린 카르마 막대기 맨 아래 가운데 딱 하나 해. 그리고 돌 위로 하나 둘. 돌 오케이. 자 칼 소환해 오케이. 제작대 챙기고. 자 그리고 그 아까 흙 깔아놓은 곰만 가봐. 예, 만주 일단 더 먹자. 배고픔 챙겨. 오케이. 자 흙 위로 가봐. 그러면 좀비가 형을 보고 있을 거거든. 일단 곡괭이를 한번 봐봐 정면. 그리고 이게 시프트를 누르면 야 감마 설정 좀 해야겠다. 감마 설정? 오 형 빼세 빼세 형이 무슨 알아 오케이. 그거 터지는 거 아니야 그거? 어, 맞아 카이팅 할 수 있어요? 어 아이씨 시프트 하고 꾹 눌러. 오케이 뭐야 카이팅 하자 이렇게. 좋아 천천히 해줄게 천천히. 아 씨발 떨어졌다 형. 이거를 계획을 바꾸자. 동굴 가지 말고 어. 이거 독구에 굳게 들어가. 살짝 위로 올라가 봐. 어. 아니 거기로 파면 돼. 위로 다시 올라가. 어. 동굴을 피해서 그 3시 방향 동굴은 물이랑 깨끗게 키키키키요. 거기 쭉 파봐. 우리는 그냥 동굴 탐험하지 말자. 아니 동굴 이거 방어구를 맞추고 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어. 이거 지나가면서 그냥 철을 한번 캐보자 우리가.
아니 동굴 된다니까 쟤 나 대 나 버블이야 임마. 형 기억 살아 있어 지금 아직? 어, 아 갔다 올게. 아 됐어 할 수 있어. 보여줘 봐 그럼. 그냥 돈만 벌고 애들 초대해서 시키자. 아니야 스켈레톤 피했어. 좋아 나이스. 철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어 철 있다. 오케이. 어 형 쟤부터 죽이고. 알았어 알았어. 스켈레톤이잖아. 형 칼 1번. 알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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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사망 10초 전. 아, 형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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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준비해. 우클릭 꾹 눌러 그냥 만주. 오케이. 아 씨발. 회장 지금 먹어 지금 먹어. 그렇지. 자 횃불 이게 터치하면 돼. 어. 다시 왼손에 들자 횃불. 오른쪽 아래 있어. 오케이 됐어. 그렇지. 좋아. 철캐자 이제. 어디 있어 철? 아까 오른쪽 아래 있었어. 어. 어 거기 있네. 야 감마 감마 감마. 사람이 아니란 깨키키키요. 이게 쉐이더팩 들어봐. 쉐이더팩 했어. 아니 들어가서 설 그 쉐이더팩 설정. 어. 그리고 라이트닝. 어? 라이트닝 이거. 어. 그리고 어 여기서 뭐 올리는 건데? 이게 아 뭐였죠, 진짜 찌개피. 아 케이블 라이팅? 이걸로 좀 올려봐. 오른쪽으로. 됐어? 아닌가? 아 이거 건들지 마. 아 건들지 마 그러면. 그러면 그냥 해. 어. 이거 좀 있으면 괜찮아. 알긴 개뿔 고집 개패고 싶네. 사소해 철캐자. 체육 앞에 건들지 말래. 어, 오른쪽. 어. 오른쪽 철. 그치. 현역 때 특수 임무를 하던 스페셜 군인이지만 퇴역기로 침해에 걸린. 디폴트 하라는데? 잠시만. 다시 쉐이더. 후, 우리 어머니가 더 잘하겠다. 어. 일타 강사가 다 알려주니까 혼자 하는 맛이 어, 없는. 이거야? 어 맞다 완료. 좋아 됐어. 끝. 자 그럼 철이 몇 개가 필요하면 5, 4, 9, 7이니까 9, 18, 25. 25개가 필요하거든 철이? 풀세트 맞추려면? 철을 25개만 캐면 돼. 아 오케이. 24개인가? 25? 일단 철을 찾자. 이거 돌 안 파도 돼. 어? 호치책에서도 김동준 팬분들 분탕 치시네요 관리 좀.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쟤? 어? 치지직 뭐라고? 나 못 들었어. 형님들 그렇게 긁다가 일주일 동안 비로그인으로 가야 아니, 돼요. 어? 아까 왼쪽 뒤에. 어. 아닌가? 레드스톤이네. 어, 없는데? 어, 여기 있네. 어디? 아래. 아, 그러네. 응. 오케이. 끝이야. 다른 것도 다 잡아. 아, 없어? 주변에 이렇게 하나 나오면? 어. 아, 웬만하면 따다다다 붙여있어. 아. 이건 구리고 블루스톤 됐고. 어 철이 있다 왼쪽 아래. 어 좋다. 몇 개 모았어? 7개? 7개. 어 좀만 더 캐자. 18개 정도? 어 이거 아래 내려가면 안 되고. 위 한 번만 볼래. 형 예전에 바탕화면에서 밝기 올리는 프로그램 켜서 쓰지 않았어? 아 그거 해도 돼? 쓰면 안 되는 건가? 뭐 아, 모르겠네요. 난 둘이 이렇게 하는 거 커였고 재밌기만 한데 형들. 이것도 안 돼?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시청자들이 안 보이는데 돈 벌려면 구리 청금석도 다 캐야하든요. 아니 근데 이게 시청자들이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맞잖아 이게 시청자들이 나 우리는 보이거든 여러분들. 물어봐. 너 재능 있어 아마도. 응. 예 형님. 와, 어 중형님. 예. 아니 그 쉐이더는 안 건드리는데 이게 동굴이니까 너무 어둡잖아요. 예. 근데 이거 감마 조정하는 거 이거 그 프로그램으로는 해도 안 돼요? 그걸 쓰면 안 돼요? 어, 그 뭐 키는 걸로 합시다. 그럼 뭐 엑스레이 같은 건 아니니까 그죠? 예. 아니 형님 근데 모험가 퀘스트는 좀 보고 오셨나요 마을에서? 아 아니요 왜요? 아니 뭔가 퀘스트를 안 깨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 안 봤구나 마을에서. 아 그래요? 아니 뭔가 퀘스트를 깨면 요리를 주는데 그걸 먹으면 스탯이 쌓이니까 요리 도감을 깨서 공영 선착순으로 선착순인데 10개밖에 없는. 아 지금 갈까요 그러면?
아니, 좀 하다가 해야지. 뭐, 좀 아이템 구하다 보면 뭐 있을 수도 있고. 아, 근데 죄송한데, 그 운영자님 말 안 들을래요. 왜요? 그냥 제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무언가 퀘스트를 예. 안 한다고요? 예. 제가 할게요, 그냥. 예, 도태 되십시오. 예. 칼 들어야 돼. 무시하면 돼. 아니, 저 무시하면 돼. 오. 다시 돌아가, 여기. 길 막혔다. 아, 금 있었다는데? 금은 얼마 안 하더라. 8원이었거든요. 필요 없어. 어차피 선착순 못해. 빨리 애들 꼬사 넣어야지, 키키우. 자, 아래. 아래로 살짝 내려가보자. 저거는 금이 아니라, 이건. 이건 금, 이건 금. 금은 지금 살짝 필요 없고. 일단 철부터. 철이. 아, 금이네. 철 몇 개 있어, 지금? 지금 10개. 일단 형, 불안하니까. 이거 땅 굴 일자로 파봐, 일단. 아니 그 가로로 그 형이 들어갈 수 있게끔 파고 한 칸만 더 파. 여러분들 잘 보여요 이제? 조금만 더 올려드려요? 어떻게 해요? 잘 보인대요. 그래? 형 그만 파고 이제 그 왔던 길을 일단 살짝 블록 하나로 막아봐 안전하게. 그리고 안쪽에다가 제작대. 아 그 화로 두 번째 칸에 있어. 두 번째 줄에 일곱 번째. 화로 깔자. 철 굽자 일단. 철을 구워삐? 구워삐. 철이 보고 확실해졌다. 뭐였더라? 철 뭐였지? 세 번째 칸 마지막에 있네. 그렇지. 제작대 하나 하고. 제작대. 좋아. 위에 아무데나 깔아. 네. 이제 철 구워지는 거 일단 기다려. 약간 철 구울 때 동안 나 저거 철 캐고 올게. 어떤데? 좋다. 효율 뭐야? 살아있구나. 예전에 기억이 잠시 돌아오고 있어. 잠깐만. 오! 다이아! 오! 아, 나! 오, 맞아. 오케이. 캐면 돼. 나이스. 주변 봐봐. 다이아는 근처에 또 있을만 하거든? 한, 오, 그렇지. 하나. 하나만 더 제발. 제발. 근처 봐봐. 세 개면은 되나? 세 개면 그 게임 하는데. 아, 개 아깝다. 아, 두 개인가 보다. 아, 까비. 다른 거 찾자. 이거 없어, 이러면. 다시 왔던 길로 하고 블록 하나 쌓아야지. 위에도 한 번만 살짝 봐봐요. 오케이 없고. 왼쪽 위에 철. 그렇지 거기. 와 근데 잠깐만 나 진짜 야생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해봐. 나 원래 안 하는데 이거. 지금 첫 경험인데 형 재능 있어 진짜로. 그렇지. 왔던 길 한번 가보자. 살짝 위도 둘러봐주면서. 오케이. 일단 철 일단 확인해보자. 얼마나 됐는지. 길도 잘 기억해? 화로. 뒤에 있는 거. 그렇지. 아홉 개 일단 빼봐. 다시 철 두 개 다시 넣고. 잠깐만 12개니까. 7, 5. 일단 제작대. 제작대를 하고 여기 두 칸만 비우고 은으로 이렇게 딱 해봐. 아야! 야 씨발! 칼 들어! 자 일단 만주 먹어. 김봉 피 채우고 칼 들어봐. 칼 뒤로 와. 뒤 봐서 이제 죽여. 아씨 자 좀비야. 약해. 잠깐만 빼. 아씨 이봐 좋댔다. 블록 들.. 아 잠깐 멀리 가. 블록 들고 한 칸 올라가. 오케이 돼. 자, 더 올라가. 그럼 만주 먹으면서 올라가 이제. 아, 좋다. 만주. 다시 뒤로. 그렇지. 뒤로 쭉 가. 왔던 길로 계속 가. 이봐. 블록 들고 싸. 아래로 싸. 5번. 다 올라가. 5번. 그렇지. 만주 먹어. 그렇지. 다시 왔던 길로 가. 오케이. 철, 새끼 여기. 엄마, 자, 그럼 길 막아. 아, 길 막지 마. 후안에, 씨발, 새끼. 자, 제약대. 제약대를 가서, 자, 은으로 여기를 쫘라락 해봐. 하나, 두 개만 더. 오케이, 바지 만들어. 바지 입어. 바지 빨리 입어. 바지 입고, 그 다음에 화로 우클릭. 화로 우클릭 하고, 두 개 빼. 자, 그리고 대가리 만들어. 이봐! 괜찮아! 만주, 형, 만주! 만주 먹어! 만주 먹어! 아, 야, 누군데? 형, 마크 형, 좀 듣게 봐, 일단.
돌게 입구께 입구. 아 잠깐만 그거 없었어. 이런 건 하면서 부심부리는 거 접했고 싶네 끝물? 진짜. 어 괜찮아요. 형 일단 제약 때부터 하고 자 은 다섯 개로 뭉쳐봐. 그리고 대가리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어. 이렇게? 아 하나 더 위에 하나 더 중간에. 아 중간 여기 대가리 입어. 됐어. 그럼 만주 하나 더 먹자. 야 그 횃불 어떻게 만들어? 횃불 잠깐 그 제작 때 굴레 해봐 이제 먹고. 자 막대기 하고. 그 화로에서 형 석탄 꺼내야 돼. 석탄 다 꺼내. 오케이. 그리고 제작대에서 아래에다 막대기 두고 위에 석탄. 이렇게? 아니 하나만 둬도 돼. 막대기 하나. 그렇지. 아 야 아까 전에 누구야 500개 쏘네? 블랙에. 와 당연하다. 됐어.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형 눈가리가 이상해 묻죠. 아니 빨리 말해봐. 이게 아니 그냥 산에 가가지고 거기 철 붙어있는 거 철을 다 캐가지고 그냥 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 이게 말처럼 안 돼 이게. 자 이제 딱 하는데. 땅 파? 땅 파면 돼 이제 내려가자. 야 저거 안 들고 가도 돼? 어? 아 가자 제작대랑. 곡괭이 두 개 합치자 자리 없다. 뭐로 있어야지 합쳐져요 그건. 그냥 합칠 수 있어. 만주 먹어요. 그래서 그 내구도 만수리하는 거야. 아 이거 화약 버리자. 화약 쓸데없거든 지금. 아 나무 버리면 안 돼 형. 나무 버리면 안 돼. 나무 중에 이거 자갈 이런 거 버려. 어 좋다 됐어. 자 내려가면 돼. 내가 땅 파네. 계단식으로. 좋다. 좋아. 이러면 이제 형이 어느 정도 방어구를 맞추는 거야. 다이아 캐로 가야 된다니까. 어 이제 다이아 캐면 돼 이제. 뭔데 몇 층인데 여기? Y44. 54가 잘 나와. 54. Y54까지 내려. 근데 안 돼. 김봉준 포. 아니 김봉준이면은 58층 가서 캐도 될 것 같은데. 그래 58 가. 어차피 그 막음 되니까. 그 막음. 아니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아 이 새끼 나를 초보로 보네. 그래 나 RPG 왕이야. 가보자. 오 철했다 철했다. RPG의 신이야. 이거 그거 없거든 자리 하나 버려야 돼. 그 쓸데없는 그 자갈 같은 이번엔 거 이번엔 나이트하게 할 거예요. 물결표 편안하게 봐주세요. 54까지 와. 근데 여기서 죽으면은 이거 찾으러 언제 와? 근데 아, 세이브는 돼. 3일 동안 세이브 있어? 인벤 세이브 있으면 좀 사기인데? 인벤 세이브 그치. 있어. 일자로 쭉 파도 되잖아 인벤. 이제 일자로 쭉 파면 돼 이제.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 용암이 없다는 거야 리미트. 야 이제 판다? 58까지 가? 시원 방금 내려가. 무서워. 내려가서 이제 일자로 파면 돼. 시원하게 해. 시원. 잠깐만 내려서 오케이 일자. 좋다. 아 여기로 가면 안 되잖아. 여기로 가야 되잖아. 잠깐만 형 9시 방향 쪽 가보자. 저기 자연동물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 그 용암이 많은 데로 가야지. 그 다이아가 많아. 그래? 근데 몬스터도 많아. 중요한 거. 알았어. 할 수 있잖아. 방어구 있으니까 안 죽어. 아니 이거 다이아 빨리 하나 캐가지고 그 다이아 곡괭이 만들어야지. 맞잖아. 맞지. 아 이거 너무 느려 이거. 어쩔 수 없어. 초반에 이게 재미야. 맞아. 초반에 어쩔 수 없어. 난 지금도 근질근질 거려 내 손이. 아니 난 마우스를 대신 잡고 싶어 지금. 아 나 진짜 광을 가고 싶어. 날라다니고 싶어. 알았어. 자, 빨리. 다이아 하나만 먹으면 돼. 아 다이아. 야 이거 근데 다이아 원래 안 나왔었나? 에메랄드급이었나? 아니지. 아니지. 현재 1등이야 공준아.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6시로 바꾸자. 6시. 왼쪽? 캠 끄고 안 되나? 필길. 아 근데 진짜 빠른 건 지옥 문 열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그 지옥이 3일 뒤에 열려. 엔더. 아 그래? 퀘스트 준비하자. 엔더가 3일 뒤인가? 조시 형님 왔다. 조시 형님이 마크 RPG 꼭 해달라고 했었었는데. 오! 에메랄드다. 좋아.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 이제. 어딜? 저 위로. 아 그리고 팁 있어. 그 맵 열어봐. 맵. J. 제인으로고 이 용암을 클릭해봐. 더블 클릭. 그게 몇 층인지 나와. 45층. 이게 45층이 50층에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저장을 해. 뭘? 일단 더블 클릭하고 저장을 해봐. 그럼 여기 위 저까지 가야 돼 이제.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 그렇지. 위로 왜? 올라가야 살짝 50층에 있다는 거. 50층에. 용암이 50층에 있으니까 저쪽에 이제 근처에 50층을 가면 다이아나 광물이 뭔가 그리운 냄새가 난다. 그래? 이게 향수라는 거야. Y50으로 가라고? 그치. 한 칸 한칸 올라가. 마이너스 50까지. 아니 그럼 일자로 위로 파. 괜찮아 지금. 용암이 없잖아. 미니맵 봐봐. 아니 그게 아니라 못 올라가잖아. 돌을 쌓아서 올라가야지. 걸어서 올라가. 돌. 두 칸만 더. 한 칸 더. 한 칸 더. 야 이거 부사질 낳게. 다시 만들면 철은 많아. 괜찮아. 스탑.
모습 좀. 여기서 이제 용암 6시 쪽으로. 6시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재능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1등 길드였지. 별로 가면 돼? 가서 파면서 이제 가면 돼.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다이아 나오면 땡큐고. 그렇지. 여기 그거 있냐? 동굴 있냐? 그 지금 동굴 가고 있는 거야 우리. 그래?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초록 색깔 있지. 이거 버섯과 블레이드가 베이블레이드가 됐네. 그 똥을 좀 파서 레벨업을 해야 돼. 30 찍어서 그거를 바로 그 다이아 곡괭이를 인첸시켜야 돼 나중에. 철로 그 만들어가지고 알지? 좀 심어가죠.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아무튼 레벨을 높여놔야 된다. 알았어. 둘이서 그러면 엉덩이 헌다. 아 이런 너무 내정적이었다. 어, 그냥 너무 심어가지고. 스타부터 시작한 작골교호 공준이 봉호종. 이거 봐봐. 어 위에 이거 봐봐. 큰형 놀아주러 온 애들임. 뭔데? 왼쪽 봐봐. 어? 그 좌표로 봐봐. 제일 올라가지고. 저기 나 이게 야생이다. 폭죽 함부로 쓰지 마라 이제. 내 X가 보일 거거든. 디디디디. 도감 채우면 체력이랑 뒤, 공격력 올라가요. 그 살짝 오른쪽. 어. 그리고 위아래 훑어봐. 자네 오늘 키키키키키키. 아래 아래. 어? 좌표 안 너무 보여? 빡세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봐봐 저기. 저 초록색깔 봐봐. 뭔데 초록색깔 뭐야? 뭘? 초록색깔이 대봐 저거. 이거 아니고. 어, 이거 아니야 이거는. 위 아니면 아래 있어. 뭘? 그 동굴이. 동굴이. 어? 아니 3번. 어! 아 씨야 좋겠다. 잠깐만. 막아. 막아. 그렇지. 만주 먹자. 저 새끼 누구야? 야 근데 거미 돼서 다행이다. 이거 뭐 엔더맨 이런 것도 나와. 아 왜 그래? 왜야? 왜 그러는 거야? 재미도 없는데? 10천대에서 존나 웃긴 것 같은데. 형 제이 한번 눌러볼래? 맨 좀 크게 봐보자. 그 아니 축소하지 말고 확대형. 그 축소 그냥 9시가 여기가 좀 넓은 것 같거든. 저희가 제일 꿀맛이 넓어. 9시로 쭉 가자. 저희가 제일 맛있겠다. 오늘 500개 쏘시면 유료 블랙 유료 강제 예정입니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형 철 몇 개 있어 지금? 철? 아이템 창 열어봐. 한 개. 어? 원석은? 예? 뭘? 철 원석 하나. 어떤? 일단 캐봐. 일단 캐. 돌로도 캐져 이거 어차피. 라이트 하게 하는 중입니다. 조심조심. 아 형 철 쓰지 마봐. 곱게 쓰지 말고 이거 돌고 써. 돌고. 철 이거 아껴놔. 다약해야 돼. 가볍게 받아들여 봉준아 물결표 무겁게 별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니 잠깐만 이거 철이 없는데? 너만 재미없지 우린 재밌는데 왜 그래? 그냥 발견해야 돼. 지금 아이템 창에 돌고 하나 더 있거든? 웬 그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 그걸로 일단 계속 하자. 계속 하자.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근데 저까지 가기 좀 무리 같은데 위에 올라가야. 아까 중령님이 말한 퀘스트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물건 가져가면 보상으로 바꿔주나 봐요. 아 이거 아 그냥 다이아를 캐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지금 이것도 다이아 캐고 다이아 캐고 있네. 있는 거야 이게. 그래? 찾아야 돼 이게. 그럼 가는 길이지. 그냥 결국에 다이아는 운 요소이긴 해. 원래라면 이게 다 모험을 다니면서 그 집 털고 이렇게 해야지. 나도 그거 생각했거든. 근데 금이 8원이야. 나 원래 그냥 야 동굴 아니야? 어? 둘러봐봐. 2500개 용감한 시민 구함. 금 있다 금. 금. 어? 똥이다. 잠깐만. 똥? 철 이런 거 없나? 일단 그러니까 똥에 그게 많아. 경 넘어가봐. 넘어가봐. 일단 넘어가봐. 지금 뭐 있는지 봐야지. 똥 근처에 다이아가 많아. 그래? 아니 하지 말고 한번 봐봐. 오른쪽 가봐. 계속 쭉 가봐. 가? 열린 대로 가봐. 열린 대로. 쭉 가봐. 왼쪽 보이 없나? 없어. 아까 반대 길도 하나 있더만. 워든에서 뭐 나오지 상대에서? 워든에서 그 어 다이아 야 조심 오 이거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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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야 뒤진다 잠깐만 잠깐만 칼부터 들어봐 일단 칼 들어봐 근데 이 카이팅 하면 돼 카이팅 해봐 그리고 저거를 부셔야 된다 뭐 이거 아니 중간에 스포너 이게 스포너란 거지 이건 곡괭이로 저거... 부셔야 되는데 일단 거미부터 죽여 그렇지 카이팅 카이팅 너 아이게 부셔 별로 안 다네 피도 좋은데 카이팅 좋은데 그렇지 네 부셔 곡괭이로 부셔 부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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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른쪽에 거미 한 마리 더 있거든 죽여. 그렇지.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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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이렇게 상자 보자. 오 황금사가 있다. 황금사가 일단 챙겨. 돌 같은 거 다 버려. 싹 다 버려 그냥 싹 다 버려. 이거는. 오일 좋다. 일단 챙겨. 일단 무조건 챙겨. 그리고 뒤에 있는 상자 더 보자. 뒤에 상자 더 있어. 화약 챙겨라. 화약 챙겨라. 화약이랑 석탄만 그냥 챙겨가자. 화약이랑 석탄만 챙겨. 이거 필요 없나? 필요 없어. 버스터 포레스. 그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 뭐 길 하나 있거든. 이거 다 도감이라는데?
아 나중에 내가 챙겨줄게 그거는. 내실할 때? 내실은 내가 다 챙겨줄게. 뭐가 없나? 없어 없어. 뭐 다시 돌아가자. 저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용암 많지. 여기에 다 붙어 있어. 어 아홉 시로 계속 하는데 광물이 다 붙어 있어. 여기로 간다 그러면? 아 왼쪽 왼쪽. 왼쪽. 디디디. 그렇지. 거기로 쭉. 쭉 여기? 가서 아 쭉 가서 봐. 어. 쭉 가서. 그렇지. 더가 쭉. 그렇지. 좋다 잘한다. 아니 알아? 근데 이거 그게 없어. 됐어. 뭐가? 뭐가 없는데? 아 곡괭이? 어. 아 그럼 만들면 돼. 제약돼 있잖아. 만들면 돼. 어, 돌고구로 일단 좀만 참으면 돼. 저희 가면 이제 다 있으니까. 저 워든인가? 아니면... 워든도 다 붙여있어. 어. 아 근데 다이아가 안 뜨냐? 어? 운빨이긴 해. 그래? 근데 원래는 초반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이렇게 그냥 돌 쌓으면 돼. 용암에 용암 위에. 야 이거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응. 제작대 하나 깔고 그리고 막대기 없다. 어 판자. 어. 이거 일단 어. 막대기. 야 발전했네. 그리고 돌. 설로감? 아니 조약돌. 어디 있는데? 조약돌. 그렇지. 이야. 이걸 해내? 자 이제 제작대 생기고. 야. 이걸로 캐도 돼? 응. 캐도 돼. 잡탕 하나 버리자. 캘 때마다 이게 바뀌어. 가자. 어 가자. 용암 있다. 어 좋았다. 뭐야? 방은 뭐야? 방은 뭐야? 피지컬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네모난 거에다가 해야 돼. 아가리 닥쳐. 알겠어. 아, 보이지 거기. 뭐? 아니 여기 왼쪽, 왼쪽. 여기 보이지 이거 밑에 아. 밑에 눌러. 그렇지? 이거. 어 아. 그렇지. 아 나이스. 계속 그러면서 가면 돼. 어? 어 하면 돼. 어? 야 한 칸 위로 가자. 위로 가자 그냥. 어. 위파하지. 뭐지? 자네 오늘 귀엽기네 키키키키요. 아래 보면서 자 만주 하나 먹어주자. 만주 많으니까. 만주 옛날에 그 다른 서버에서는 저기 그 생선이네. 잠깐만 킹깜만 어린이날이라 양쪽 삼촌들이 잘 놀아주네. 자 블럭을 활용하면 좋겠지 여기서. 그렇지. 어? 한 칸 위로 더 가면 되지. 위로 가면 되잖아 이제.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라고. 잘한다. 급하면 또 밑에 뚫리지. 어 그러면 아래 또 싸우면 되겠네. 저기 막아버리면 되겠네. 그렇지. 너 마크만큼은 강덕구보다 못할 것 같은데 맛없구려나. 좋은데? 다 왔어 근데 이제 다야 곡괭만 있으면 왼쪽 내는 후수질하고 오른쪽은 오구오구하고 천차와 엄마 마크 버전이다. 첫날에 둘째 날부터 이제 좋아지는 거지. 아 왜 다이아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운의 요소이긴 해 다이아는. 그치. 일단 열로 계속 가? 계속 가면 키키키키키키키키. 근데 지금 보면 이 광대한 자연농구를 지금 서버 최초로 오고 그러니까. 있어. 마크 공진입니다. 우리가 처음이야. 알았어. 지금 다른 사람도 그냥 땅만 파고 있잖아. 맞아. 효율적으로. 키키키키 근데 알았어. 별거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재밌지? 와 너무 기대되는데. 어, 이러다가 이제 다이아나 딱 나오는 거야. 이모. 아 씨. 다이아 딱 나와야지 빨리빨리 캐는데. 저기 가면 다이아 한 500개 있다니까. 맞아? 그럼. 근데 회장님 어. 오늘 고생하셔야 아니, 미래가 편안합니다. 투자하세요. 다이아가 95원. 95원 몇 개 캐면 되는 거. 어, 용암 뒤로 빼야지. 그렇지. 어. 한 53개, 5개? 얼마나 금방이네, 지금. 어, 잠깐만. 동굴이다. 피지컬, 오케이. 그렇지. 맞고, 돌로 맞고. 돌로 맞고. 그렇지. 어? 하나 캐야지, 괜찮아. 옆에 또, 아니, 물 흐를 텐데. 아, 저 아래로 가는 거죠, 괜찮아. 세이브했어. 좋았어. 찾아보자, 이제. 좋은데? 아, 좋든 속마음 아이 새끼 지은 답답하네. 빨리 강화사게 만들고 싶다. 됐다 이제 동굴 왔다잉. 이제부터 중요하다잉. 어딘데? 저 3시 방향으로. 아 9시 방향. 그렇지. 9시 일로 가. 돌 쌓고 이제 시작이 나해. 됐다잉. 가자. 근처 보면서. 근데 침대는 안 만들어도 됨. 자 아래 왔다 어디, 저기 벌써 다이아몬드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 있다 어디 저 아래 임마 어 저 있네 저 있네 어. 저 있네 이거 내려갈 때 천천히 자 여기서 알았어 중요해. 아니 나무 있으면 보트 만들어서 그냥 내려가면 돼 나무 있지 않아? 야, 형 그렇지 말고 형 왼쪽으로 아니, 그렇게 아, 뭐야 개새끼야 빨리 말해 야, 땅을 파 나무를 아껴야 돼 지금 나무가 별로 없어 알았어 어, 왼쪽 아래로 땅을 파 어 계단식으로 내려가요 차근차근히 계단식으로
아니 무시해. 아래요. 마크에 대해 잘 몰라서 왼쪽으로? 그런데 로나월드 때랑 규모가 비슷한 건가요? 왜 왼쪽 캐면 안 돼. 왼쪽 그거 캐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래 땅 알았어. 야야 밑에 떨어지면 조심해라. 어. 한 칸 파고 확인하고 한 칸씩 더. 좋아. 쟤는 또라이급인데? 쟤는이 이거 그냥 간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래 한 칸 없어. 없는데요 선생님들. 차근차근히. 천천히. 밑에 몬스터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하자. 한번 둘러보고 뭐 있는지. 아 초대권 현질 안 되냐고. 간다. 뛰어내린다. 아까 잠깐 봐봐. 시프트 누르고 아래를 봐봐. 시프트 꾹 눌러봐.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도르사. 밑에 물결표 물결표는 물결표 물결표 하다인 인정. 그럼 한 칸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 맥주로. 아 근데 이쯤은 뭐 어 내려가도 돼. 가자. 아 잠시 시프트 눌러. 여기서 또 저거 저기에 그 에 그 나온다잖아. 어 시프트 누르고 가자. 점프는 괜찮아. 시프트 누르면 안 가지는데 뭘 점프하면서 시프트 누르 같이 아니 점프하면서 시프트 같이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안 나오지 않아? 왜? 이거 그 이거는 그냥 똥만 있는 거잖아. 아니 있잖아 여기 바로 앞에. 아 저거구나. 저기 소환돼? 저거 소환되는 거 아니야? 소환되는 거잖아. 어 조심 조심. 어 야 야 야 왜? 이거 소환되는 거라 야 저거 부셔야 돼 이거. 이거? 부셔, 어 이거 부셔야 돼. 시프트 스페이스 누른다? 어, 시프트 괜찮아. 어. 부사삐? 부사삐! 돌고기를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된다 된다 된다. 오오! 됐어 됐어. 아 부사신 거야. 내부도 없는 거야. 야 다리 어디 있어? 있을 수도 있어. 가봐. 천천히. 저 있잖아 저거. 아니 저거 안 돼. 저거 안 워든 나와요. 오른쪽 가봐. 이제는 우리가 다이아 어디냐니까. 어, 됐다 이제 없는 다이아 아까 전에 어디냐고. 뒤에 있었어 뒤에. 어디 있는데? 이쪽 라인 어딘가 있었어. 어? 찌징 찌징 하는데? 아 어, 괜찮아 괜찮아. 그거 부셔놓은 다이아가 아니었나 보네. 저 안쪽으로 가보자. 동굴 안에. 동굴 안에 무조건 있어. 어. 여기? 어. 저기 넓은 거 있네. 좋은데? 좋은데? 진짜 레전드인데? 이만이 있는데? 오!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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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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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옥 없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어, 오케이. 나 부서지는 거 아니겠지? 아 부서도 돼. 세 개 있어 어차피. 하나만 키면 돼. 그렇지! 어! 나! 하나! 어, 하나 더! 개! 오케이, 오케이. 캐피! 어, 캐피 캐피! 캐피, 캐피, 캐피. 아, 다이아 캐 다이아 캐! 그렇지! 뭐야! 올라 올라 돌 쌓고 올라와. 안 뜨자 이제. 아니 철구 이제 필요 없어. 버려야지. 제작대? 안다 제작대? 현재 다이아 1위. 이거 해서 야 막대기부터 해야지. 막대기. 어. 손잡이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얘들이 전생에 날카게 된 애들이라. 아씨! 서버 채초! 이거지. 그래! 손으로 캐고. 손으로 캐? 서버 채초. 왜 손으로 캐? 그냥 내구도 아깝니까. 대충 대충 비슷해. 서버 채초야 지금. 당연하지. 버려. 이제 돌아다녀. 돌아다녀. 어. 이제 다이아 한번 찾아보자. 괜찮아. 철도 있으면 좀 캐놓자. 방어구 두 개 나올까? 와! 야! 나이스! 야, 이거 근데 주변에 캐야 되지 않아? 어, 좀 캐보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한 칸씩만 캐면 돼. 주변에. 한 칸씩만 캐면 돼. 됐어? 아, 아래로 한 칸만 더 캐봐. 밑으로. 어. 안 나오면 두 개 두 개 붙어 있는 경우. 됐어. 이 정도 먹었어. 공주나 니 앞에 던지면 다시 먹어지는데 좀 멀리 던지면 안 되냐? 멀리 어떻게 던져? 뭐를? 아 아이템을 멀리 버리는 건데. 어 그니까 아이템 멀리 던지는 거 키가 뭔데? 그냥 멀리 보고 하면 돼. 오늘 금, 통제 가자. 응 그럼 그냥 이것도 돈이야. 어. 금 8원. 그니까 이게 지금 잉어맨과 조개소년 그리고 똥이지. 조약돌 풀어. 컨트롤 Q로 다 버려. 오늘은 봉린이나입니다. 여러분들 5,959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금 갑옷은 그거야. 조심해라 이제 후만. 형 지새끼들 다이아 냄새 맡고 스스로인다 빨리. 오케이 끝. 주변 둘러보면서. 다이아 마을 퀘스트 이때 산책. 넓은 데로 가보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여기? 어, 어 그쪽으로 쭉 가봐. 천장 같은 데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 아래 보고. 저 금 아니야? 철 아니야? 철 철인가? 뭔가 잘 안 보이노. 철이야 철 저. 그냥 위에 있는 철은 무시하고. 레드스톤은 뭐 안 주나? 레드스톤 얼마 안 해. 저 저런 건 이제 도감. 지새끼들 냄새 맡고 어, 오는 중. 예, 둘러보자. 이거 매 제이 눌러보실? 어... 여기로 갈까? 7시 어 그쪽 방향으로 가서 가보자 한번. 여긴데? 우리가 그쪽에서 왔잖아. 아 제이 한번 더 눌러봐. 넓게 봐봐. 트아리는 네. 이따 뒷방에서 하는 거냐? 11시 쪽 가볼까 한번? 여기? 아 너무 많아? 근데 여기 근처에 사람이 개 많네. 어. 그냥 이거 다이브 해가지고 그냥 인벤스 해도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딴 데로 가자. 그래? 땅 파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금방 가지 다이아 다이아 간다? 잠깐만 맞아 야, 야, 맞잖아 저... 근데 여기서 인간이 너무 많아 시원하게 그래 여기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 사람들 없는 쪽으로
오케이. 멀리 가자 아예 그냥. 어차피 여기 그 근처에 없었어. 캐스터 아니야? 캐스터 아니야? 캐스터 어디 있는데? 보소. 뭐야 NPC? 아 근데 그 내 카페에 올라왔대. 어 좋다. 좋다. 아이고. 이걸로 우리가 매화 검수차 했잖아. 그럼. 이 장본인이잖아 사실. 온 김에 퀘스트 한번 보자. 모험군님 안녕하세요. 네. 어 리타님. 길드 퀘스트 하실래요? 예. 여기로 오세요. 예. 제가 모험가였군요. 모험가십니다. 예. 근데 웃돌이는 없으신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그 뭐야 길드 퀘스트가 뭔가요? 길드 퀘스트는 여기 아니요. 혹시 저의 다이아 곡괭이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겠네요. 당연히 이게 보시면 아니요 이미 그냥 공기부터가 달라요. 공기가 다르다고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여기입니다. 예. 여기 표지판이 벌써 10개 중에 2개가 나갔어. 이거 선착순 퀘스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이거 깨시면 요리를 드려요. 레시피도 안 풀린 요리. 아 그러면 뭐가 깨졌나요? 그거 있는 새임. 지금 깨진 건 에메랄드와 돌도끼, 은도끼, 금도끼가 깨졌어요. 화약 10개 가져왔습니다. 뭐가 화약 10개요? 대박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 아니 11개 주셨는데. 아 예. 저 준비가 돼 있어서. 저는 전 좀 빠른 사람이에요. 전 좀 굉장히 좀 빠른 사람이라서. 예. 아 제가 역시 사람 볼 줄 아네요. 예, 그쵸? 이거 제가 주먹밥을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이아몬드 4개 구해오기도 저거 깨면은 저 또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네. 그거 어떻게 깨냐면요. 네. 그 물결표 누르셔서 물결표? 맨 밑에 도감이라고 물결표가 뭐예요? 느낌표 옆에요? 어 안 되는데요? 장난하지 마시고 아 장난이 아니라 진짜 눌렀는데 안 돼요. 물결표를 물결표 아니 그... 1번 옆에 이거 했는데 안 되는데 아 맞아요 그 네. 한영키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됐죠? 아니요 안 되는데 시프트 단축키 세팅 안 해서 못 열어 왜 안 돼요? 퀘스트 아직까지 안 받으셨어요? 키 세팅을 안 했어요. 키 세팅 안 하셔도 그거 물결표인데? 어 그래요? 안 되는데? 뭐지? 그러면 제가 네. 도움 영자 소환 해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설정 가서 볼 수 있나? 네 말씀하세요. 물결표가 안 눌리신답니다. 리타드! 네. 아 놀래라 뭐야 이거! 리타드! 안녕하세요. 1번 깼습니다 1번! 아... 다이아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바로 깼습니다. 공주님. 예? 받았습니다. 그 ESC 설정 누르신 4개 다음에 4개 바로 받았고요. 네. 조작에서 키지정 누르시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내리시다 보면 드세요. 저희가 직접 만든 그 악어의 놀이터 단축키라는 모드가 있거든요. 악어의 놀이터 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통합 메뉴 열기 키를 설정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걸 물결표로 할게요. 넵. 네. 했습니다. 넵. 오케이 감사합니다. 거기서 도감으로 들어가세요. 네. 우와 이거 개쩍 여기서요? 스탯 얻으시 네, 거기서 도감 누르셔서 네. 요리로 들어가시면 제가 드린 요리가 뜰 거예요. 주먹밥. 추가 스탯 주네. 안 뜨는데요? 주먹밥. 떠요. 그거 누르면 스탯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러네. 0.3. 이제 선발대가 되셨습니다. 아 미쳤네. 어서 남은 길드 퀘스트를 깨우시기 바래요. 이거를... 맞습니다. 아니, 다이아 국회까지 만드셨네. 아이고, 참, 저 갑니다. 야,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예? 저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이거 왜냐면 이거 0.3밖에 안 주잖아. 0.3밖에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 빨리부터 이거 해야 돼. 형, 황금사과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금? 잠시만. 아닌가? 황금사과? 어디? 도감. 그 요리에 있나? 속보. 영감님은 퀘스트 두 개 완. 농부. 그 하나씩 클리어. 사과처럼 생긴 거. 그거 금이야 형. 그건 사과가 아니야. 나 이거 쉬운 건데. 야 이거 다 먹어놔야겠네. 그렇지 있는 거 다 먹어놔야지. 야 이런 좀 많이 주는데? 저 우리 사 근데 형 인게임 소리 전에 우리는 못 들었는데. 일단 배가 왜 있어요? 놀라서 못 때리는데. 일단 가기 전에 우리 나무 좀 캐가자. 연구 스탯인데 중요한 거 아닌감.
개새끼야. 아 씨발. 어차피 요리 다 만들 수 있지 않나? 1번. 병신 같은 새끼. 아 미안해 알았어 안 할게 꺼져라 이 씨발려라 들어와봐 이 씨발려라 병신 같은 새끼 컨트롤 안 되네 씨발려 일로 와 알았어 안 할게 하지마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왜 그래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그만해 나무부터 캘게 그러면 저거 나무인가? 만주 먹고 피 채우자 일단 자 그리고 칼로 때릴 때 달리면서 때려야지 사거리 멀다 캔다 이거? 응. 손으로 캐 손. 방어구 있는데 와진호. 이거 캐면 돼? 어 오른쪽. 나무를 캐라고. 뒤에. 나무 그렇지 나무. 또 어차피 황금 사과는 만들. 멀리 가. 12시 방향으로 쭉 가자 이거. 이거 스폰지 여기는 안 돼. 그래? 멀리 가서 그냥 나무 저기 멀리 하나 있네. 저거 캐자. 어디? 12시. 12. 저 캤는데? 아 누가, 왼쪽. 누가 싹둑 잘라놨네. 12시에 초대권 판매하지. 12시. 그럼 그때까지 파밍을 계속 해야겠네. 아니야. 이거 5,000원 만들어 가지고 얘 초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파밍으로. 그러니까 파밍은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한 거야, 둘이.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이아 캐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파밍이 다이아잖아. 근데 앞에 적좀 맞네. 공수. 저 초반에 쟤를 조심해야 된다. 알았어. 뭐 피지컬로 필요하면 되잖아. 역시 버블이야. 멀리 가자, 멀리. 가는 길에 나무 좀 캐자 이제. 나무 다 잘라져 있는데? 여기 새거 있네 새거. 아 좋다. 조약돌 같은 거 다 버리자. 뭐 창고 같은 건 없어? 그건 없는 것 같아. 일단 잠시만. 조약돌 버려? 조약돌이랑 뭐 꽃 저런 거 썩은 살 좀 다 버려. 썩면 살 좀 버려. 썩면 살 좀 버려. 경운형 살 버려. 그다음 이거. 경운형 살 버려 저거. 오른쪽. 네 인벤에 도끼 있잖아. 다 버려. 썩살 버려 썩살. 도끼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도끼로 캐고 가자. 또 먹어진다. 조심하고.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이제 아니 이제 야생 서버에서도 혼자 살아남겠는데. 정도나. 이 많이 캐? 한 3개 정도만 더 캐고 가면 될 듯. 가자. 12시로 멀리 가자 일단. 12시 쪽. 아니 그냥 배 타고 나가자. 배 타고 나가자. 그게 더 빨라. 배 어디 있는데? 네가 만들어야지. 제작대. 제작대. 제작대 하고 일단 나무 원목부터 판자로 만들자. 어딨노? 그거 이거를 올려. 나도 다 빼. 무엇을 했어? 다 빼. 시작부터. 잠시만. 뒤에서 공격 들어온다. 좀 빼주자. 일공다리 거라. 일공다리. 뭔데? 내 걸려. 이어서. 자 아래로 이렇게 판자를 쭈르륵. 하나만 더. 뭘? 그럼 보트가 돼. 보트. 오케이 됐어. 제작대 생기고 그거를 바다로 나가자. 그래서 살아없는 데로 셋이 저 뒤에 셋이 방향으로 쭉. 알았어. 좋아. 그 보트 있으면 위에서 저걸 타고 내려가잖아. 낙사 데미지가 없어. 어쩌라고. 그렇다고. 좋은데. 열로 가? 너 뭐 보트 좀. 아니 잠깐만. 그 제이 한번 더 좀 눌러보지. 새로 고침하고. 새로 고침. 이거 누르면 될 걸? 됐어. 열로 9시 방향 줄까? 열로. 가자. 좋은데? 좋은데? 묻혔는데? 무추 주고 싶은데 이거는? 아 근데 잠깐만 하나 그게 있어. 뭔데? 주문력이랑 저거를 다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도감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 그렇지. 근데 도감은 나중에 해도 돼. 일단 기본 장비 그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 걱정하지 마. 저건 진짜 하루만에 다 해줄게. 오른쪽으로. 그렇지. 거기로 쭉 가면 돼. 도감? 열로 계속 가면 돼? 제 이들로 보실? 제 마을 아니야? 그 11시 방향으로 여기로? 그쪽으로 가자. 알았어. 잠시만. 그러면 이제 살짝 딱 해서 이거 됐어. 가자. 11시 오른쪽. 지금은 TR이 빨리 소환하는 게 중요하다. 좀만 더 오른쪽으로. 그치. 거기로 쭉 가면 돼. 배 타? 여기 설치 되나? 스폰지어 아닌가? 설치해봐. 가자. 가자. 출발! 가자. 출발. 좋았어. 지렸어. 미쳤다. 개치고 나가야겠다. 저 뭐냐 무피스 고잉 내리오다 저거 타자. 이쁜 길드야? 근데 길드가 있나 보네 이게. 그냥 뭔가 길드 개념 아니야 저거. 그런가? 이건 뭐야? 저 왼쪽에? 저 마을이야. 마을 탈까? 우리 마을이구나. 마을이야. 근데 이렇게 뭔가 작업을 많이 먹으니까
아 마을에 뭔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 근데 여기서도 특별한 직업이 있어? 있대요. 진짜? 특별히 있대. 어? 히든 직업 같은 게 있대고 있어. 아, 히든 직업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 무기? 진짜? 히든 직업 맞아. 어 진짜? 응. 히든 무기? 히든 직업? 그냥 비슷해. 아 결은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마카오톡이랑 좀 비슷해. 개발자가 비슷해. 개발자랑 똑같은 분이라 가지고. 잠시만. 근데 그게 성장용 무기야. 아 무기가 직업이니까 아 오케이 좀 더 가자. 겁나 멀리 가자 없는 곳으로. 그리고 가다가 같이 난파선 먹는다. 에메랄드 나이스. 어 맞네. 옛날 그 에메랄드 난파선 그러니까. 해봤잖아. 그러니까 야 그게 더 제일 빠르지 않아? 그럼 난파선 찾는 게? 아니지 일단 다이아 먼저. 그치. 그래, 날탈이 없으니까. 날탈이 없잖아. 배로는 한계가 있긴 해. 지금 제일 빠른 거는 저기 산 같은데 이제 붙어 있는 그것도 먼저 다 먹고. 그러니까 운 좋아가지고 높은 산 하나 발견하면 개꿀이긴 하거든. 에메랄드 얼마인데? 에메랄드도 85원. 다이아랑 비슷해. 그럼 다이아 캐야겠네. 다이아가 95원이야. 어. 다이아를 캐야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말했잖아 다이아 캐러 가야. 이 정도면 됐나? 더 가야지. 땅 나올 때까지 가야지. 땅 나올 때까지 가야지. 너무 좋은데? 근데 강화할 때 에메랄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번에 영상 보니까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네. 내가 그 그때 컨텐츠 하기 전에 내가 계속 보고 있었잖아. 강화석이 따로 있대. 아 그래? 어 강화석이 따로 있어. 그 뭐 강화석이 하나 들고 다섯 개 들고 막 그러던데. 좋은데? 저기 땅 아니야? 어 땅이네 땅이네. 근데 좀 바다 느낌의 땅인데. 그러게. 근데 여기서도 그냥 땅 그냥 밑으로 파면 되거든. 어차피. 아 여기까지 그... 나왔으면. 어. 더 가? 더 가야지. 뭐 산 찾는단 마인드로? 아니 이 정도 나왔으면은. 어. 땅굴 하나 먹어야 돼. 그 땅 파져 있는 거. 에메랄드 캐면 확률적으로 마법석 같은 거 나오지 않음. 그게 뭔 소리야? 아닐 건데. 어? 살짝 뭐 파이어스톤 느낌으로다가 나오는 건가? 어 그런 거 있으면 좋지. 내가 다 캐줄게. 어? 어 야 어, 저거 저기? 어 신대륙이다. 가자, 가자. 형 이제 물, 콜럼버스야 형은. 하... 새로운 대륙이야. 가자. 아니 그냥 넘어가야 돼. 아 무인도네? 뭐 없다. 무인도를 발견했네. 가자 가자. 더 가? 좀 더 가? 아, 좀... 수상하긴 하다 갑자기 여기에. 이런 게 갑자기. 뭔가 한가운데가 파져있네. 그러니까 수상하지 않아? 수상한데? 아니, 하나도 안 수상해. 어 그래 한가운데가 파져있고 한가운데죠. 저기 들어가면 뭐 히든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히든 안 나왔잖아. 그치. 그치 그치. 아니 근데 내가 악롤 1도 봤거든. 어. 뭐 어떤 구역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우연자님 나타나가지고. 어? 진지가던데? 만져먹고 힘내라. 그러니까 아 고맙습니다. 내가 로나 서버 할 때 그 히든 찾는 법을 여기서 그 살짝 어? 봤거든? 야 여기로 갈까? 어 야, 가자 잠깐만 가자. 이 산 뭐야? 좋은데? 높은데? 저거 무슨 나무지? 가뭄비 나무인가? 어. 에메랄드 나온 지형 아니지 않아? 아니지. 참, 어 아니지. 근데 저런데 위에 그게 있어 산이. 일단 산 타보자 그럼. 높은 산이면. 어. 그리고 배 가져가야 돼. 어. 시프트 누르고. 그렇지. 자작나무래 자작. 예? 배를 클릭 배를. 배를. 예, 예. 어. 어? 예. 아니, 왜 배를 부셔? 그니까. 부수고 있잖아. 아. 어. 계속. 따다다다다 눌러야 돼 계속. 어 계속. 아. 존나 두들겨 그냥. 어. 계속 두들겨 두들겨. 두들겨. 그렇지. 저거 다 올라가. 됐어 됐어. 좋은데? 가자 가자 가자. 재능 있지? 재능 있다. 어 철 있다 철. 어디? 뒤뒤뒤. 그 왼쪽 왼쪽이야? 여기 여기. 굴이 얼마야? 굴이 싸. 철 얼마인데? 굴이 레드스톤 그런 거는 다 10원 이하야. 레드스톤이나 청금석도 도감에 등록 가능합니다. 화약 같은 것도 등록 가능. 아 진짜로? 이것도 캘까? 아 이제 잭게 이건 잭게. 잭게 잭게. 만주 빨아. 이거 피를 계속 풀로 그 해야 돼 저거. 좋다. 만주가 좋다? 좋네. 그니까 만주가 개사기야. 저런 것도 튀김비라 그러면 고기 나오잖아. 그럼 도감 채울 수 있겠네. 요리에. 그렇지. 가죽도 필요해 그리고. 너 인챈트 해야 되니까. 도감 한번 열어서 넣어보던가 이거 소고기. 요리? 요리. 요리인가? 아 뭐? 이거는 요리를 해야 되나 보네. 농부칸 한번 봐볼. 없나? 없네. 왼쪽에. 어 왼쪽. 이거 광부고. 화약도 넣을 수 있네. 광부. 아 이거 하면 내가 광고는 내가 다 구해다 줄 수 있겠다.
하나씩 맡으면 되겠네. 그치. 강구? 강구? 강구에 있나? 전투 칸을 봐보세요. 전투 왼쪽 화살표로. 아예 없네 이거. 어, 전투는 없네. 가자. 갈 길 가. 졸업해. 여기 살짝 섬 느낌 나는데. 계속 가 그냥? 응, 가자. 죽을까? 편하게. 지금 몬스터 없어 어차피. 어 넓다 여기.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파져 있잖아. 어. 이런데가 굴이야. 그래? 어. 좀 이건 작은 굴인 것 같은데. 어 작아. 그냥 가 버려. 버려. 어, 응. 놀러 간다? 여기로 쭉 가자. 아씨어 그래 간다. 잘한다. 썩었는데 근데 여기 지형이. 그냥 땅 파야 될 것 같은데. 땅 파. 땅이 맞다께. 아 그럼 한 파봐 그러면. 그래 땅이 파는 거. 그럼 저희 가서 파자. 어디? 저기 아까 발견한 또 내가 찍어 놓은 거. 어디? 여기 가서 파자. 이거 뚫려 있으니까. 한시 방향. 알았어. 와 근데 미니맵에 아무도 없는 거 지린다 역시 무런버스. 그럼요. 형 그리고 조약돌 한 세트 같은 거 아이템 창에 미리 해놔. 숫자 칸에. 혹시 모르니까. 조약돌이 있어. 조약돌이 없네. 다시. 그 만주를 올려. 그 빼놔 하나는. 만주 해놨잖아. 그러니까 한 세트는 빼놔라고 위로. 그 창을 비워놔야지. 여기서 그냥 파자. 여기서 파? 응. 파자. 내려가. 일자로 파? 응. 일자로 파. 일자로 파다가 뒤질 수도 있긴 한데. 뭐. 어차피 그거. 아니 근데 뒤져도 그거잖아. 어. 일자로 파. 일자로. 오늘부터 여긴 무메리카 대륙이다. 그럼 다이아를 50개를 캐야 되는 거야? 55개 정도? 55개면. 야 침대 만들면 되지 않아? 세이브 만들긴 하지. 세이브 되긴 하지. 침대 만드는 게 그치.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양 잡아야 돼. 양을 잡아야 돼서. 아. 마을 같은 거 찾으면 좋긴 한데. 일단 54로 간다? 마이너스 54로. 자 베스트는 12시에까지 다이아를 해가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하고 12시에 성공까지 한다? 그치. 일단 바로 만들어 줄게. 솔직히 12시 전까지 뭐 돈 안 모아도 되긴 해. 그냥 그게 성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특별초 될 거.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 아니 12시 전까지 5,000원 경모일 것 같은데? 모을 것 같긴 해. 뭐지? 충분히 모으지. 충분하지. 형 이제 슬슬 계단식 파자. 혹시 보니까 자연동물 갑자기 나오네 이런 거. 그래? 형 이건 그리고 횃불도 하나만. 오씨. 야 이거 델리만 좀 먹을 준비해. 아 그거 만지야. 횃불 만들어? 어? 일단 회피 채우고 만주. 어. 횃불 하나 만들자. 오케이. 왼손에 들어주자 이제. 횃불 어떻게 했더라? 그 막대기. 오예. 막대기 위에 석탄. 중간에 또 12시까지 다이아 캐다가 죽으면 바로 초대권 살 수 있는 곳 바로 앞이라 침대 설치하면 손해야. 작업대 챙기고. 제이 한번 눌러보자 이거. 왜 이렇게 짜잘짜잘하냐 동굴들. 살짝만 더 내려와봐요. 마이 한 마이너스 54까지 판다? 아니 그 근처 둘러봐봐 일단. 아. 그 다이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네 어, 있네. 그렇지. 주변 다 파고. 바라방 뭐야 이거? 레벨 4 됐어. 아 레벨업 했네. 됐어 이제 그만 파고 딴 데 봐봐. 어. 오케이. 둘러댕겨 조심하고. 밑으로 내려가보자. 형 만약에 용암에 빠지면 스페이스바 꾹 누르면 된다. 내려가도 없다 이제. 54가? 좀 내려가. 54 가서 제이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확대해. 아니, 더 내려가야. 아, 더 내려가? 어. 왜? 58까지. 그럼 위에 뚜껑을 닫아봐. 그럼 또 바뀔 거지 형이. 됐나? 여기서 파. 여기서 58층이 잘 나와 다야. 여기? 줄까 이제. 야 다이아도 왜 이렇게 느려? 다이아도 원래 느려. 그게 안 돼 있잖아. 다이아는 이제 속도가 적당한데 이제 내구도가 많아. 효율이 안 박혀 있잖아. 인챈트가 안 돼 있잖아. 평소에 쓰던 거. 그럼 인챈트 어떻게 하는데? 인챈트 나중에 그 책상 만들어가서 해야지. 책상 만들어 지금. 지금 못 만들어. 지금 왜? 만들려면 3시간 넘게 걸려. 가죽 존나 필요해. 그래 나중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빠르. 야 뭐 경훈이 형이나 나나 뭐 로시가 해놓을까? 아니면 곡괭이로 줄게. 오늘 내 종결곡을 줄게 그냥 내. 한 줄 파기로 갈까? 날개가 없잖아. 아 날개가 없나. 날개도 뚫리면 바로 구해줄게. 아 날개 내가 그냥 엔더 갈게 그냥. 알았어.
아, 네. 근데 굴 안 치고 다이아 빨리 50개를 딱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첫 초대장을 써야 돼. 맞잖아. 그럼 말하지. 이게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 형님들 혹시 오른쪽 하단 스탯창에서 저 20은 뭐죠? 방어, 공격, 막 이런 게 있어요. 제 방어 철갑옷을 껴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방어력이. 어디? 오른쪽 아래. 아 그러네. 저게 보이네. 방어네. 스탯창이 잘 만들었다.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주문력이랑 저거 일씩 먹어가지고 1대 있는 거네. 치명타 확률도 있는 거 같은데? 개 잘 만들어. 아 뭐야 신성력에 개재밌겠다. 생명력인 거죠. 12시 전까지 2명 초대할 수 있으면 좋지. 수강 신청 인원 많아야 좋지 않아? 그것도 맞긴 하네. 근데 그러면 근데 2만원을 모아야 돼. 왜? 첫 번째 초대장에 5천원이고 두 번째 15,000원이야. 아니 너 말이야. 너 초대해가지고 특별 초대 거를 2개 클릭을 하면 수강 신청 할 수 있으니까. 코인이 없는데?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지 내가 900만원을 입금했잖아. 씨바 그 하나씩을 가져. 니랑 나랑 코인 양도가 안 되지 않나? 아 그러면 600만원 거슬러. 아니 이미 썼는데 어떻게 거슬러 들어. 그럼 트아리도 300 입금해야 되는 거 아님? 나 300 지를게. 아 근데 나 왜 900을 입금했지 그러면? 그러니까 너는 너무 한 번에 지르는 게 문제 있다니까. 근데 왜 900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3명 다 초대할라 했지. 근데 네가 오늘 여기서 딱딱딱 하면 되겠네. 딱딱 소리를 여기서 할 수 있겠네. 아니 환불 된대. 아니 그러면 환불 받아서 네가 입금을 하면 되잖아. 아니 내가 300 지를게 그냥. 아니 내 돈은 트알하고 나루시 국민 조경을 초대한다. 야 이거 야 이거 레드스톤 일단 먹어서 돈 남았다. 화살 버려. 종두봉 빙시까지 900 아님? 광고에 세영을 특별 초대하고 초대된 사람이 초대하는 그러면은 0.5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구하기 힘든 거 위주로 많이 올라가네. 이거 근데 야 이거 버그 아니야? 잘 봐 도감. 이거 왜 0.3은 이거 왜 안 올라? 오른 거 아니야? 안 올랐잖아. 이거 봐봐. 그러네. 이거 버그 제보하면은 그 뭐 준다던데. 아까도 그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원래 소수점이 나오긴 하네 저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 소수점까지 나오는데. 역시 RPG 짬밥 뭐야? RPG의 신. 왜냐면 나는 소수점이 안 나오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소수점이 나오네. 이야 RPG의 신 뭐야? 좋은데? 응? 레드스톤 캐기 4, 5 이건 뭐야? 잠깐만. 뭔데? 1일 퀘스트 완료했다. 아 1쾌라는 거가 있네. 표남에 뭐 지급했대. 시스템 후원보상 10만원 저거 뭐야? 좋은 거야? 이거 그거 나중에 그거 할 수 있는 거. 잠시만 기다려봐. 뭐 버릴까? 이거? 이거 버리고 화살 버리고 이거 버리고 됐어 이제. 쓰레기통 없어? 있을걸? 이거야? 퀘스트 완료? 그런 듯? 놀이터 코인 주네. 코인 주네 코인. 물결포 한번 눌러봐요. 눌러볼래? 쓰레기통 없어? 없네. 까비. 1회 퀘스트가 뭔지 어떻게 봐? 보는데. 그 퀘스트 나와 있잖아. 어디? 그러네. 1회 퀘스트. 레드스톤 강석캐기. 오징어 사냥하기. 화분 만들기. 오징어 사냥? 화분 만들기. 화분은 어떻게 만드는데? 화분은 우리가 만들지게. 아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요. 아 저거 하면 놀코 주는데 놀코가 좋은 건가? 놀아 그냥 그걸 놀기만 해. 재밌는 것만 해. 알겠지? 저걸 12시 안에 해야 된대. 근데 1회 보상이 근데 뭐야? 놀이터 코인으로 뭐 하는 거지? 그건 모르겠네. 그 상점 한번 둘러봐야 돼. 우리가 만들어줄 게는 일단 초대만 해줘 이 말인 거지. 그쵸. 이제 9시 방을 틀자. 저기 동굴 있으니까. 그쪽. 아 생활 직업 전직이 놀이터 코인으로 하는 거. 놀코가 진짜 중요한가 보네. 점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화분 만들 거면? 근데 그건 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아니 12시 안에 해야 된다니까.
화분? 어. 화분 마을만 찾으면 그냥 바로. 그러니까 마을이 나오긴 하는데 화분이. 야, 근데 다이아 존나 안 나오는데? 그래, 원래 잘 안 나와. 맞아? 원래 이 정도로 안 나와? 어? 금도 박을 수 있나 이거? 어, 금도 박을 수 있지. 금 구워서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광고 가봐요. 아, 아 박을 수 있네. 어, 첫 번째 줄에. 클리어 방 오는. 어 됐다, 어 됐다. 철도 한번 넣어 그냥. 철도 넣어 철. 0.1. 0.1. 철 어디 옆에 이거? 아, 철 왼쪽. 철 왼쪽. 구워서도 넣을 수 있네 한 번 더. 0.1 허. 이건 0.1 퍼 올라가네. 소소하게 올라가네. 주먹밥만 안 올라갔네. 그러니까 주먹밥 잠시만. 아니 저기. 우와! 오, 네, 오, 아니 운영자님 이거 주먹밥 이거 그거 주먹밥? 예 스탯 안 올라갔어요. 도감. 주먹밥이 스탯이 안 올라. 형 그 봉준 형 그 도감에서 뭐 어디 올렸는데 요리? 예. 한번 봅시다 형 한번 열어봐봐요. 예 잠시만요. 요리에서 이거 했는데 0.3 안 올라갔어요. 어 0.3 올라간 거고 그... 안 올라갔어요.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른 신고 감사합니다. 진짜 안 올라갔어요. 진짜 안 올라갔어요. 사기가 아니라 저 다른 걸로 한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네?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저 그리고 이거 그 뭐야 뭐 버그 발견하면 보상 준다고 했는데 보상도 주셔야 돼요. 갔는데 1회 캐스트 이거 뭐 여러분들 이미 완료한 거고 어. 그게 오른쪽 하고 중간에 거. 아, 예, 그 이렇게 뭐 뭔지 보고 뭐, 오징어 사냥. 너 물가에 있으면 많아 이거는. 화분을 만들어야 된다. 1회 조각이 사라졌다는데? 뭔 소리야? 응?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오른쪽 밑에 뭐 있었긴 했어. 그... 아 그래? 그래서 이걸로 받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래? 1 이상부터 소수점 자리 보이는 거 아니야? 없는데? 오른쪽 끝에 하나 있었어 아까 뭐 하얀색. 아 진짜? 맞죠? 아 그것도 오늘이 일요일이면 주간캐 언제까지인가요? 어, 나 봤는데 뭐 바뀌었는지 알았지 나는. 네, 일단 왼쪽으로 그거 한번. 오 다이아 오른쪽. 오 나이스. 야 다이아 잘 나오네 갑자기? 그러게. 어 잠깐만 킹깐만. 킹깐만. 한 칸씩만 더 봐봐요 주변. 됐어 이런 거 없어. 야, 나 저기 아주 많겠는데? 어디? 저기 6시, 6시 뒤지 6시? 어 여기? 어 쭉 가면 돼 이제 가면 되겠다. 형 몇 개 모았어 다이아? 10개? 10개? 아 저기서 한 이제 20개 먹는다 치고 이거 금방인데 이거? 위에 있었다고? 위에 있었다는데? 어디? 아씨 여기 용암이 나와. 아니 어디 용암이 나오냐 저기서 근데? 용암이 돼있네. 아 오늘 바로 초대 가능하겠는데 드라리는? 그니까 그럼 내가 12시 전에 들어와서 우리 내가 300을 후원을 하고 두 명에서 수강 신청을 해서 딱 들어오게 하면? 딱딱 먹으면 바로 두 명 된다 로시랑. 그니까 와 근데 이거 초대 시스템이 좋다.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길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게. 살짝 이제 패밀리 같은 시스템이지. 다단계니까. 어? 어 조심. 블록 써 블록 써. 자갈로 해? 아 자갈 하지 말고. 자갈은 없어져. 어 조약돌로 바꿔 그걸로. 응. 어 됐어. 버려 그냥. 버려? 용암에 다 던져버려 그럼. 더 이상 안 흘러와 어차피. 이거 그 쓰레기들 그냥 용암에 던지자. 뭐 던질까? 어 모래 일단 버리자. 어디 있는데? 세 번째 줄. 어 모래 버리고 그냥 가. 그 도감에 넣자 가죽이 이런 것도. 가죽이 나의 동료가 되라. 그냥 가 그냥 가. 그 돌로 막아 용암 글로 가면 안 돼요. 아 그래? 응. 왼쪽으로 막아. 이거 한 칸 위로 올라가. 어? 일단 막고. 뭐? 어 막고. 어. 한 칸 위로 올라가서 파 이제. 어. 좋다. 우와! 아 씨발 놀래라! 형님. 예. 제가 그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예. 도감을 적용을 하면은 서버를 한번 바꿨다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로비를 갔다 오거나 네. 이제 다른 뭐 에나 월드를 갔다 오면은 그 바로 실수치로 적용이 된다. 아 선생님 그리고 제가 1일 캐스트를 예. 그걸 했는데 네, 그 네. 뭐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단 뜻이죠? 그 뭐 조각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무슨 조각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몰라요. 아니 모르는데. 말을 똑띠 하세요. 아니 똑띠가 아니라 선생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었는데 보상 조각이 있었는데 놀이터 코인 조각이 들어왔는데 없어졌어요. 아 놀이터 코인 조각 몇 개였는데요? 10개요. 10개가 어떻게 있어요?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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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아 하나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하나야. 진짜 싫은데요 갑자기. 아니 아니 진짜요. 아니 저 이런 걸로 불 안 칩니다 선생님. 아니 아까 10개 구라 쳐셨잖아요. 예. 아니 방금은 이제 조크 조크. 아 예? 조크. 예예예 예, 예, 예. 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 넣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아. 아니, 혹시 코리아 혹시 아 저 잠시만요. 이거 좀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예. 합쳐. 예. 이게 두 개 합쳐 그냥. 예, 잠시만요. 좌 클릭 누르시면 가져가져요. 예. 가져와, 종료가. 아, 알겠어요. 거래 불가잖아. 아, 제가 이따가 인벤에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아, 나 진짜 재밌으시네.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 여기로 가? 쭉 가. 쭉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틀자. 야 근데 다이아가 지금 10개니까 40개 더 모아. 40개만 더 모으면은 초대 가능하지. 여기서 오른쪽. 한 43개? 오른쪽으로. 오른쪽. 여기로 간다? 팔 때마다 가격이 떨어질라나? 아니 그게 시세 변동이 내가 파는 거에 따라서 아니라 그 사람들 전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사람들이 갑자기 다이아 메타로 갔어. 그럼 이제 다이아 가격 떨어지고 농구가 올라가.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그 일단 95원이라고 생각해야겠네 그럼. 그렇지. 지금 당장. 일단 먼저 팔아야지 내가 봤을 때는 제값 주고 팔 수 있다. 어? 뭐네? 채팅창 봐라. 놀이터 코인이 아니라 시스템 조각임. 원숭이 하나 만들 걸 그래. 이거 깔아? 아니 깔아. 깔 수 있어? 아니 시프트로 해야 될 거야. 시프트 꾹 눌러야 돼. 왼쪽 더 가, 오른쪽 더 가, 끝까지 가. 안, 어차피 안 가. 그렇지. 어차피 안 떨어져 시프트. 시프트만 꾹 누르면 돼. 갑자기 떼면 안 된다. 세상. 야 그거야. 그렇지. 재능충이야. 한번 돌아봐 이렇게. 마우스 한번 돌려봐. 어. 위에 뭐 있나? 나가서 뭐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없나? 없다. 줄까? 맛없다 여기. 너무 맛있다. 제이 한번 눌러보지. 축소. 어? 여기 뭐야? 어? 광산인가 저거? 탄광. 탄광? 탄광이 뭐 나오나? 탄광에 다이아도 좀 붙어있긴 하지 벽에. 가보자 일단. 그리고 이제 황금 사과를 줘. 마법이 부여된 황금 사과. 그리고 책도 주고. 아 상자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수선책이나 이런 거 있지. 그래? 어디 수선 나오면. 그치 수선은 그냥 팔아버리면. 아 근데 그만큼 돕는 사람이 없구나. 없지 지금은. 폐강 찾으면 도자기 존나 많아서 에메랄드 개 많이 나온다는데? 어? 에메랄드는 없지. 그래? 야 58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54 괜찮아? 54도 잘 나와. 비슷해. 도자기. 도자기는 근데 뭐야? 몰라. 도자기란 게 있나? 어? 뭐야? 왜 와이? 이 뭐야 이거? 이거 뭔가 버그인 거 같은데 나도 계속 보고 있었어. 왜? 이거 워든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다이아. 워든 소리 나는데? 밑에 있나 보네. 아 바로 아래 있나 보네. 잠깐만 저 워든 아니야 그러면? 저기? 제이 눌러보지. 제이 워든 눌러봐. 워든 저렇게 안 생겼는데? 그니까 따로 돼 있는 거일 수도. 가봐 저 뭔지 모르겠어. 여기로 가볼까? 눌러보자. 워든 성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탄광은 저 위에 있는데? 가자 일단 저 가보자. 워든 신전 같은데 내가 볼 때? 중력이가 장난치는 거 같다고? 너 뒤.. 아 씨발! 죽질래 진짜! 형님! 어? 형 혹시 그 놀이터 코인 조각이 어쩌다 사라졌었나요? 아니 있었는데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아니 1일 보상을 깼어요 제가요. 1일 보상을 깼는데. 예 근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갑자기. 시스템 조각이래. 시스템 조각. 아 놀이터 코인 조각이 아니라 시스템 조각이에요? 예예예 예. 인벤이 그 사기를 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기가 아니라 저도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었는데 사람들이 말을 해서 알았다니까요. 저도 인벤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시스템 조각? 예 인벤이 꽉 차서 안 들어왔대요. 아 인벤이 꽉 차서? 예. 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 아니라 다시 주셔야죠. 아니 그 잃어버린 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제 책임이 아니 제가 안 잃어버렸다니까. 우편함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아 유통이 틀렸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스템 조각 넣어드릴게요. 네네네. 네? 버그 보상 없나요? 또 갔네.
일단 여기로 가? 계속 가면 될 듯? 그 폐암 쪽으로. 아 이게 뭔가 큰 동굴이 하나 있어야 이제 금방금방 하는데 이게 주변에 뭔가 거의 없다? 어 잠시만 야 몹 있는데? 괜찮아 위에 있는 거야 저기 그 맵 보면 화살표가 위로 돼 있잖아 어. 그 위로 있는 거고 아래로 돼 있으면 아래로 있는 거야 이 위가 폐강인데 그래? 위로 어, 가? 형 제이 눌러봐 와! 와! 씨발! 와! 너 났어 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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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났어 너 났어 너 났어 아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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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또 뭐 잃어버리신 거 없으시죠? 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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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 아니 근데 아니 운영자님 네? 아니 좀 뒤나 아니 앞에 나타나야지 이렇게 정면으로 나타나니까 계속 주먹을 들게 되거든요? 아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최대한 뒤로 나타날게요 아 예예 예. 그리고 버그 보상 이런 건 없나요? 아 버그 보상 드립니다 예 주세요 자자자 저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오세요 네네 제 뽀뽀였습니다 어 잠깐만 야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 여기 뭐 바로 소리? 옆에 워든 있거든? 일단 다이렉해봐 워든... 아, 이게 시프트만 잘 누르면 되는데 근 이게 워든 한번 털면 근처에 다이아 겁나 붙어있거든요? 어 한번 트라이 해볼래? 어 그 잠깐 제이 한번 눌러볼래? 어. 어 워든 아닌가? 일단 쭉 가보자 워든 소리 아닌데? 아,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아니 소리 켜줄게 아 저 폐강이구나 워든 아니야? 야 7시 이거 동굴 존나 큰 거 아니야? 어 저기 가자 저기 가자 어 7시 방향으로 그럼 일로 가 이렇게? 그치 대각선으로 파면 되지 어 그치 그렇게 잘한다? 그니까 좀비 소리였어 아 나 소리가 안 들렸어 어. 폐강이 맞돌이라는데 폐강부터 털어라는데? 아니 폐강 한번 위로 가봐 이러면 위에 있거든 이게 오 다이아 나이스 뭐야 그래 시청자 말 들어야 된다니까 아 폐강에서 에메랄드도 나와요 업데이트 돼가지고 와 근처 더 파보자 이거 애매하게 붙어있거든 이거 땡큐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근처에 없는가 이러면 두 개짜리였네 계단식으로 파면 돼 계단식으로 성 발견했어? 아니 야 폐강이래 폐강에 강물이 넘쳐난다고 폐강 가라는데 이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좀 좋아졌다는데 아 진짜? 어 갑보 갑보 가보자 뭐. 올라가 형 철 몇 개 있어 일단 철 네 개 아 오케이 아 형 이거 철 굽고 신발까지 만들어서 가자 안전하게 어. 바로 저거 몇 층인지 알 거면 제이 누르고 그냥 누르면 돼 아 그렇게 아, 어 야 그러면 저기 개 많아 개 많아? 그치 내가 아는 거면 이렇게 어, 철? 어 그거 해서 이제 네 개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 다이아 가격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함 그게 그런가? 오줌 좀 빨리 싸고 좋아요 아 아니 저기 폐강 그거 내가 아는 폐강이면 진짜 아. 개 많아 근데 몬스터도 개 많아 이 컨트롤 되나 근데? 아 네 한 마리씩만 죽이면 됐지 않을까? 갑바만 만들면 되는데 아 철이 아 철갑바 없는 거 좀 아깝긴 하네 잠깐만 어. 자 생각을 해보자 미안한데 3D 오디오 좀 꺼줄 수 있나? 쓰레기 오디오요? 3D 아 3D 오디오 저희가 만지면 대리가 돼가지고 맞아요 어.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그러면은 가서 만약에 한번 어. 보고 나와야겠다 어떻게 돼 있는지 아 상황 좀 보고 저세기 바람 넣어서 무적단 부활시켜줘 이미 부활했어요 형님 만약에 저랑 트와리만 있다 들어가면 다이아가 빠 한 개 만들자 하루 종일 강화만 하게 만들어드릴게요 도파민은 생기십시오 저희가 일을 하겠 언제인가요? 일을 자 형 네 개로 이제 제작대를 설치를 하는 거야 만약에 어. 1초 사서 트와리님 초대하면 바로 옆에 컴퓨터 세팅을 하여 잠시만 밖에 세팅 돼 있던데 그리고 해서. 양쪽에 딱 하나 둘 어 아, 밑에 그냥 붙여 이거 두 개 붙여 그래 어. 신발 끼자 제작대로 하루 챙기고 위에 만약에 내가 아는 그거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다이아 이거 그냥 다이아로 만드는 게 나아 이제 올라가 봐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올라가 볼래? 응. 더 올라가 어, 어 됐다 한번 둘러봐봐 이거 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어? 야 미쳤다 여기 아 이건 둘러봐봐 이거 칼 들고 연결 일단 잠시만 이 새끼 뭐
어 일단 잡아 일단 잡아. 파이팅. 델리 만주 먹을 준비하고. 아 악어 만주. 보자 뭐 있노. 일단 크게 둘러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밑으로 가야지. 아 거기서 오른쪽. 아 씨발 햇불 어디갔어? 아 있잖아. 있네 있네. 만주 먹고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 어. 저기 배가 있네. 근데 일단 다 둘러보면서 가봐. 여기 다이아 붙어있을 수 있거든. 좀 넓다 여기가. 와 여기 누구 사람 있는데? 아 중령님이네. 옆에 컴퓨터 설치하고 마크 깔아놓자 차리 초대하자마자 할 수 있게. 한번씩 한번씩. 원래 템 깨니까 별로 안 아프네. 안 아프네. 아웃이 봐요. 어 좋다. 일로 가? 한번 쑥 둘러가 아웃을 그냥 움직여버려. 아 이거 위로 올라와가지고 거든 어, 내려가야 돼. 어 저 위에 있네. 그 오른쪽 위 가면 나무 판자 있거든. 저기 저기가 배경이야. 오른쪽 오른쪽 시선 틀어봐. 어 여기서 철 캐고 간다. 어 철 캐. 저 크리퍼 조심.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어. 뭐 하나 버리자 쓰레기. 정통으로 맞으면 뒤지는 거 아니야? 저걸 아까 살았어. 아까 시청자가 몬스터 소환 했는데 그 갑바 두 개만 끼고 있어도 안 죽더라. 됐어? 응. 그러니까 올라가 이제 오른쪽 위로. 그래서 오른쪽 어 그 격으로 쭉 가봐. 어, 위 보면 나무 판자 있거든. 저기로? 뒤에 크리퍼 같다. 돌 쌓고 올라가. 돌 쌓고 밑으로 쌓고. 그렇지. 그렇지. 오. 전자녀든 채팅이든 노방종이니까 생각하고 알아서 잘 치자. 일단 부셔. 어, 폐강 그렇게 안 돼 있네. 어. 형 빼야돼 빼야돼 독감이야. 됐다. 빼빼빼 싸우지 마. 씨발. 그냥 쭉 빼. 만져 먹고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돌돌돌 돌로 막아. 어떤 길 막아. 피지컬. 피지컬. 어떤 길 막아. 더 갈기야 막아. 존나 갈기. 저 갈기 갈기. 됐어. 그렇지. 형 만주 일단 먹어. 만주 먹어. 아, 야, 그냥 다시 돌아가서 어, 저기 가자. 그냥 여기서부터 네. 그냥 아래로 내려. 어 위에 한 클리프. 어, 범인주! 오 씨발. 땅파 땅파 땅파. 어. 다시 두더지가 되자. 어 내려가 내려. 아까 그 넓은데 가지 그냥. 독검이 왔던 게 독검이 있어. 아니 여기 안 좋은데야? 아니 이거 아까 누가 좋다고 했는데 그냥 평소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평소에 있는 그대로인데. 어. 햇볼 버렸어. 다시 만들어 그런 거. 나무 많잖아. 뭘로 해? 판자. 어. 두 개. 어. 두 개 두 개 두 개 밑으로 두 개. 막대기? 응 막대기. 아 씨 막대기로 다 만들었어.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어. 그 다음에. 막대기 하나 올리고 어. 위에 석탄 다 만들지 마. 오케이 나이스. 쓰레기 하나 버리자. 계속 햇볼을 버리네. 저거 두고 가야지 제약. 폐강을 제약 때 일단 먹고. 아니야 폐강 별로 필요가 없어 저거 지금 우리한테는. 왜냐면 지금 돈이 우선이지. 폐강은 언제든 많이 털 수 있어. 인정이긴 해. 그럼 가? 그냥 싫어? 공진아 시세가 계속 변동돼서 다이아만 캐는 것보다 구리 등 골고루 캐는 게 좋대. 여기로 가? 밑으로 내려가? 아까 글로 가면 돼 그냥. 밑으로 멀리. 가고 어. 좀 내려가서 위에 저기 돌로 막으면은 바뀌거든? 위에 돌로 막아봐. 위에 이렇게? 어 막아 내려가 더. 여기로 가? 아 뛰어 뛰어 됐어. 만, 여기서, 만주? 어. 여기서 이제 이거 다 털면 돼. 천천히 만주 먹어. 만주 먹어. 만주 먹었어. 한번 더 먹어. 뜬금없는데 윤종이 희귀병 들었어? 어? 아 씨발 햇불 아 씨. 괜찮아 괜찮아 아직 들고 있어. 잠깐만 워든 나온다. 야 뛰지 마 뛰지 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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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뒤로. 아 저거를 없애면 돼 그렇지. 어. 누르고. 근데 몬스터 부스 죽여야 일단. 아 좋댔다. 아 씨발 어떻게? 아니야 이거 첫 번째 아니야? 맞아. 어 괜찮아 괜찮아. 긴장. 만주부터 먹어 만주. 어.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고 임마. 괜찮아. 만주 먹고. 침착해. 칼 들고. 어. 칼 들고. 지기. 1번. 지기삐? 그렇지. 다시 가서 그거 부시면 돼 제가. 시프트 누르고. 횃불 좀 챙겨갈게. 아 잠깐만 아 씨발. 저 쓰레기 차고. 쓰레기 버려 쓰레기 버려. 마크 방송 총 13만명 보내. 간다? 쩐다. 시프트 누르고. 가서 시프트? 근처에 가면. 시프트 두근두근. 곡괭이 들고 곡괭이. 두근두근. 한 번 더 하면 워든 나온다잉. 워든 개쎄다잉. 원콤이요?
한다? 한다 죽는다. 아, 아 없어요. 부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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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됐어. 어? 아니 스펙트 둘러봐봐 일단. 또 있을 또 있을 수도 있어. 뭐? 죽여 일단 죽여. 아 없다 없다 이런 거. 없어 없어 이런 거 없어. 있다 어디? 앞에 앞에 저거 부셔야 돼. 아니잖아. 있잖아 왼쪽에. 아 왼쪽에 있네 왼쪽 위에. 아 이거 시프트 시프트 새끼 없어. 야 왼쪽에 마법사도 있는데. 저거 뭐야? 저거 초록 색깔. 저 원거리 공격하는 거거든. 그 병 병 날라오는 거만 피하면 돼. 고개 고개 들어 고개. 바로 부셔. 부셔 앞에 부셔 부셔. 위로 가지 마. 위로 옆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변 눌러봐. 야 있다 더 있다 이거 소리 나잖아. 이러면 더 있는 거야. 딴 데로. 저거 아니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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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멀어져야 돼, 째라. 멀어져야 돼. 열 칸이면 쏜다잉? 네. 빨리 계속 봐. 자, 만주 먹고. 만주 리필. 피까인다. 독대미 있다. 만주 먹어. 됐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됐어. 이제 횃불 만들자. 됐다, 이제. 횃불 만들 거야. 와, 씨발. 아야, 횃불부터 해. 안 보인다. 위에 있다, 근데 아직도. 어. 더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도망가. 자, 열 칸이면 돼. 휴. 쇠 다 버려, 쇠 다 버려. 오케이. 왼손에 들고. 횃불. 노방정 1회차 컨텐츠 조특봉과 함께하는 공포게임.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 새끼. 공포하는 줄 키키. 만주 먹었는데? 땅굴 9시 방향으로 가자, 9시 방향. 저거, 아... 저거 새로 고침. 이거 아니야, 여기로 가야 되잖아. 여기로 가기로 했잖아. 우리, 아, 맞다, 6시. 새로 고침을 한번 해. 제일 누르고. 왼쪽. 왼쪽 위에, 이거. 해봐. 따라하기, 따라하기. 됐어. 제이 한번 눌러봐. 이거 바꿨거든, 방금. 여기로 간다? 어, 6시로 가자. 어, 좋다. 형, 좀 두 칸 더 올라가야 돼. 아니야, 6시 우리 아까 갔던 데. 뭐, 이거? 그쪽 아니야 안 갔다. 아니 여기 통해서 갔잖아. 그럼 왼쪽으로 가야지. 여기? 뭔 개소리야. 여기서 왔는데. 우리 여기서 왔어. 이걸로 왔잖아 우리가. 이걸로. 아니라니까. 내가 여기를 안 갔어 처음에. 하긴 했어. 그러니까 저기는 안 갔는데 가는 길이 이제 그거였다. 아 예스 예스. 지랄하고 그냥 빠졌네. 알겠습니다. 이 22개 모았어. 좋아. 저런 아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저런 새끼 남았다. 야 근데 소리가 계속 나는데? 따라오고 있어. 쟤는 아. 쟤는 너를 계속 알고 있어. 그래? 근데 멀어지면 이제 소리 사라져 결국에. 와 워든을 깨워버렸네. 미친 새끼네 그냥. 와 워든 빡세. 개세 워든. 엄청나지 않나 철가 보이고도? 응. 와 진짜 무섭네. 와 다행이다. 근데 가는 길이 그래도 최초 업적이잖아 한 잔에. 와 근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가는 도중에 다이아몬드를 만나네. 그것도 8개짜리. 그러니까. 와 8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최대로. 그렇지 인챗만 돼 있었으면 벌써 50개 다 차. 인챗. 와 씨. 와 쫄깃하네. 잠시만 여기로 가면 되지. 저거 그 마름모 따라가면 돼. 주황색 마름모 정면에. 수이 근데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니까 위가 다 뚫려서 사나워진 최초 사냥하면 히든 보상도 있으려나 키키우. 어? 이제 안 쫓아오는 거 같은데? 아직 있네. 어 안 쫓아오는 거 이제 안 오네. 막혔나 오 굿 휴
어 뭐야 어두 있는데? 있는데?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따라오. 너 언젠가 죽인다 이 마인. 악놀도 앞이 도전 미션 가능함? 어, 이제 없다. 어 뭐야? 이제 끝났네. 사람들이 근데 계속 죽네. 이게 어려운 모드라 빡세. 어려운 모드야? 어 어려운 모드. 그래서 이거 장비 없으면 그냥 바로 죽어 이거. 어 야 이제 없어진 거 같은데? 어 없어졌다. 어 여기가 아까 우리 왔던 데잖아. 쭉 가면 뭐 새로운 데 나올 때. Y축 마이너스 58 상관없음. 네 58에서 54뭐 나와요 사이에. 근데 그거 다 그냥 상관없긴 해요. 런발이긴 해 결국에. 근데 58이 난 잘 나오는 거 같은데요. 다이아고기 하나 만들긴 해야겠다 이거. 만들어? 아 지금 아직, 말고 아직. 사라지면. 영암에 빠지고 난리 났는데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일부러 죽었을 수도 있긴 해. 아 맞네. 집 돌아가려고. 와 일단 라이트하게 여러분들 초대권부터 일단은 12시 전에 빨리 그걸 해야 돼. 어. 그렇지. 떨어지고 난리 났다 그냥. 야 근데 굴이랑 철도 돈이 잘 된대. 그래 그 다 캐는 게 좋아 확실히. 보이면 다 캐 보이면. 어. 야 근데 6시부터 12시까지는 잘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막말로 그 5시간 자고 1시간 운동해도 돼. 아니 나는 그것보다 일단 그게 없잖아. 뭔데? 무스터콜 걱정은 없잖아. 보탐이 없잖아. 그래. 야 여기 보탐 있어? 아니 그건 있대. 싸우는 데가 따로 있대. 어? 진짜? 어. 헐. 아 나 너무 설레. 아 분쟁 지역이 있어? 어 막 그런 게 있대. 그런 데서 뭐 이제 보스 나오겠지. 아 PVP 지역이 있나 보네. 그럼 보스템을 이제 경쟁하는 건가? 그렇겠지. 그럼 보탐이 있는 거네. PVP 지역에 그게 있으면 개 재밌겠네. 마카오톡도 근데 보탐이 있긴 했어. 아 그래? 아 진짜? 어. 여기 개발자분들이 마카오톡 개발자랑 똑같아. 코스모스 팀이랑. 히든무기 지렛다 라이트는 무슨 나이트 헬기급으로 하게 생겼네. 와 근데 히든무기 어떻게 뭘까 궁금하네. 어, 근데 히든무기 진짜 멋있긴 했어. 무랄통 투카는 안 올 거지? 유. 마카오톡 때는 진짜 개 멋있었어. 근데 여기 통제하면 민심 개 조질 것 같은데? 알잘딱이야. 아니 여기 통제하면 용자 아니야 그 정도면? 알잘딱. 아니 미움받을 용기 있으면 할만해. 아 근데 뭐 여기 뭐 이런 통제 시스템 이런 건 없을 거야. 로란 때도 솔직히 통제한 건 아니지. 그래 말로만 통제한다고. 응. 방방만 했지. 설제 이제 오른쪽 꺾으면 되겠다 이제. 배포욕을 누르면 밑에. 아 했어. 흘러가지 마. 아 좋네. 이제 오른쪽 또 꺾는다. 오케이. 아 이제 깨달았네. 튀는 김에 뭐. 다이아시크 해도 될 듯. 너 깨달았구나 이제. 재능충이야. 아 잠깐만 이거 그래, 다이아 통제는 하지 말고 오면 가족이긴 하자. 깨지면 만들면 돼. 만들면 돼. 이상우가 너 통제한다는데 봉준아 마을이장은 해줄 거지? 상우한테 통제당한 존나 용기 내야지. 연예인한테 차렷해보자. 그렉 통제. 상호 옆에도 고수 붙지 않았나? 누구? 선생이요? 아 롤 선생. 아 선생이도 마크를 해봤어? 그건 모르겠어. 그 포켓몬스터에서는 자꾸 고인물 느낌으로다가 하긴 했지. 아 진솔이 개 잘해? 마크? 오 아, 진짜? 저거 마른모 따라서 선생은 꿀탱탱 초대 생각하기도 하던데. 여기 다 왔는데 근데? 어, 마름모 위에 이거 보이지 이거? 어. 동준아 돈 계산 해봤는데 네? 지금 돈 1등 이상호야. 왜? 상호 지금 다이아 캐고 있어? 뭐 하고 있길래? 괴물 성장. 아 구리를 구리? 캐고 있대. 구리가 이런 이용은 아니었나? 구리야 근데 많이 나오잖아. 어 보자 이거. 얼마 있는데요 님들? 상호는? 크래코 한 3,000원 정도 모았던데. 3,000원? 이거 아, 어떻게? 어 근처 보자 일단. 없어. 아, 다이아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6시 저거에 동구 하나 넣어있네. 쭉 가면 되겠네. 여기로 가? 응. 아니 왼쪽으로. 여기로? 아 여기로.
보이는 강은 다 캐는 게 좋긴 해. 근데 어차피 레드스톤도 이런 거 다 캐보자 그런 거. 다 캐. 이것도 돈 돼. 근데 레드스톤은 많이 떨어지잖아. 아 씨발 잠깐만. 검 들어봐. 쟤는 잡밥이야. 이런 거 다 패. 그냥 다 캐는 게 좋긴 해. 뭐든. 만주. 캘 수 있는 건 다 캐. 다이 몇 개야 지금? 잠깐 더 뭐 있다. 어? 어 일단 죽이고. 어 죽이고. 그렇지. 파이팅. 달리면서 내리면 맞으면서 할 수 있다. 스포너 깨고. 화약. 이것도 뭐 되나? 아니 저거는 쓰레기. 어. 화약만 챙겨봐야. 화약 그 아까 낄 수 있던데 그 도감에. 어. 뭘 버릴까? 볼 돌 빼니까 올려줘. 스포너 깨고. 이것도 깨? 어. 도감에 이제 가서. 도감에 있을라나 저거? 화약 도감에 있더라 아까 보니까. 강구? 어, 저 있네. 저거 왜? 그건가 보다 금강사. 아니 그 저게 아니야? 아닌데? 화약이 없구나. 밀 도감 된대. 농부에. 농부에 밀? 어 밀. 밀. 하나 생기고. 그럼 돌 버려 돌 버려. 밀. 발광석 가루인가 보다 저거나. 어차피 저거 나중에 다 구해줘. 어. 됐나? 가자. 빵도 있다는데? 빵 있어? 너 밀 3개 챙겨봐. 3개 챙기고 제작대 깔아봐. 아이씨. 아니 왜 이렇게. 어 제작대 깔고. 어. 제작대. 그리고 밀 가루 3칸. 하나 둘 셋 빵 넣자. 도감에. 빵 농부 어허 있네 밀려. 야 재밌다 근데 진짜로. 좋아? 와 황금사과가 존나 많이 주는 거야. 황금사과 좋아. 마법이 부여된 황금사과도 있거든. 그건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여기로 쭉 파자 그냥. 맞아 맞아 상대 쓰레기 좀 넣자. 다 봐. 반블록 저것도 버려 그냥 나무. 어? 이거 버려. 어 됐어. 됐어? 어. 경운연살 버려. 야 이거 한 김에 다이아 그거 하고 가자. 어떤 거? 다이아 거 깬. 만들어가. 만들어야 되긴 해. 어. 뭔 막대기 저기 첫 번째 칸에 있네. 잘한다. 됐어. 하나만 만들면 나. 가자. 6시 반 오른쪽. 그 방향으로 저거 안 들고 가도 돼? 아 맞다. 아 상자. 5,000원짜리 선착순이라 뺏기면 15,000원 아님. 어 그런가? 개인당 5,000원일 거야 그거야? 뺏기는 건 특별 초대권일 거야. 맞아. 개인이야 저거. 여기로 갈까? 네. 어디로 가? 그 오른쪽 여기? 아니 야 오른쪽 여기? 여기 여기 파? 아 왼쪽 저거 아 그거 제일 느끼고 여기로 계속 파는데 잘한다 어디? 잘한다. 여기? 어 거기 아, 그리고 이게 검으로 때릴 때 크리티컬 띄울 수 있거든? 점프하면서 내려올 때 때리면 크리티컬 떠. 형 내려와야 돼. 내려가? Y54 맞추고 됐다 가자. 얼마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95 곱하기 20이니까 거의 한 2,000원에 레드스톤. 구리가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돈이 모이지? 구리가 많잖아. 구리가 몇 원인데? 넌 못 봤어 구리는. 그 가격대를 먼저 보고 가지. 봤어. 1원이라는데? 근데 1원에서 2원 사이였어. 아 근데 그거 다 형님 구워야죠. 이거 광물입되는데 정상인가요? 아 근데 좀 귀찮긴 하겠다. 그 구리에다 석탄 이거 그 구워야지. 깔고 가? 아, 돌 깔고 가. 잘한다? 근데 빠르게 하면 결국 돈 되긴 할 것 같긴 하다. 손만 대면 이게 지금 1, 2등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 아니 근데 잠깐만 네. 이거 다이아를 캐는 게 더 빠르려나? 또 헷갈리지? 또 저거 보니까 관질 한 분인데 이건 재밌노. 근데 저게 구리를 캐고 형이 이제 손 화로 같은 거 다 한 다음에 빠르게 넣었다 뺐다 그런 거를 좀 해야 돼. 근데 결국에는 그냥 잘 나와서 저렇게 돈 되는 거야. 저것도 저 5,000개를 구워야 돼. 다 5,000개? 1원이라며. 그러네. 2원이면 2,500개인데 5,000개를 구워야 되는데 5,000개를 구우려면
아 2원이래 2원. 2원이면 2,500개를 구워야 되는데 그 언제 다 구워? 맞아? 그래 하나 64개인데 그 하나 64개 빠르다고 5분으로 계산했을 때 석탄 구해야 되지. 화로 만들어야 되지. 원석이래. 그럼 개꿀이긴 하네. 그래? 그치 꿀이지 원석이면. 안 구워도 되면. 그럼 원 그러면 캐는 게 낫네. 근데 네가 계속 그 굴이 있는 곳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굴이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아 그래? 효율을 봤을 때 뭐 이것도 운이긴 해. 이것도 다이어 빨리 나오면 이게 더 빠르긴 하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어차피 한 명 초대한 순간 맞아. 한도가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근데 지금. 잠시만. 뭐였지? 엔터? 아, 상호 씨. 아.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 열로 갈까 그냥? 네 계속 가면 될 듯. 야 2,000원빵 해봐 진짜. 왜 1,000원빵 내 판만 이기면 그냥 끝나네. 그래. 어? 김민규? 1,000원빵 사다리? 1,000원빵 사다리? 아니 김민규는 돈이 있는지 한번 봐. 아 쟨 없어 돈. 민규는 돈 있는지 못 확인해. 야, 아니 쟤 없어. 아니 큰 동굴이 근처에 없네. 짜잘짜잘한 거 밖에 없네. 레드스톤 캐잖아 이거. 다 캐죠. 이것도 한 1원쯤 하는 거 같거든. 저 한 3개씩 나오죠. 한 칸 내려가야 된다. 경험치도 좀 좋네. 보이는 건물 다 캐서 그냥 가면 되겠다. 와 근데 이거 광 캐는 거 너무 답답해. 초반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인챈트가 안 돼 있으니까. 레드스톤 위에 아 근데 쟤 없지? 아 물어봐. 1,000원은 구할 수 있다. 아 1,000원은 있지 않을까? 아 쟤 없어. 빵 캐고 있네. 나와라. 빵 캐고 있네 너. 다이아 몇 개인지 물어봐봐. 다이아 빵으로 해. 그래 다이아 빵. 어 다이아 빵 좀 10개 빵 좋다. 그래 다이아 10개 빵. 1,000원 없으니까 네가 다이아 주신다 해. 다이아 어? 주면 되지. 근데 지금 네 1,000원이 없어. 다이아 7개라. 그래? 어 다이아 7개 나왔는데? 나와 갚는 거야. 630원 있어 지금. 어? 10개 빵 콜 딱이다. 아 이겨야 돼. 천원 크다 초반에. 얻으면 되지 여기서. 얻으면 되지 이러고 있네. 아 없는데 10개가? 아 근데 얻으면 되긴 해. 진짜로? 아 얻으면... 아니, 진짜 안 나온다니까? 진짜 안 나와. 민규님 죄송한데 7개 있으신데 7개로 할게요. 그럼 왁타 스틸하러 왔어. 근데 워든 죽이면 안 나오고 저거 내가 볼 때는 수선 채 거들려는 거야. 7개? 야 7개 빵인데 존나 영악하다. 이건 다이 까비어. 아, 이 새끼들 이거 다 하담자네. 어? 레드스톤 다 캐라. 8원. 계산기. 레드스톤 하나 얼마래? 야, 류재홍 님이 5,000원을 모았다는데? 재홍이는 마크 좀 할까? 어떻게 모으셨지? 근데 마크 할 거면 얻는 방법은 많아. 솔직히 그 바다 신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고인물들은 거기 가서 그냥 금불로 8개 얻은 다음에 그냥 3, 4개만 털면 그냥 5,000원 모이거든. 근데 그거는 좀 어려워서 안 시키는 거긴 해 일부러. 아 류재용님이 에스카 초대하는 거야? 와 씨. 루나티 가이. 루나티 가이. 졸로 갈까? 네 졸로 가. 있네. 에스카무라 헐 금도 캐고
어? 오, 뭐야, 오 나이스. 오, 레벨업. 아, 내 소리 좋다 이거. 됐어. 친구 돈 많이 모였겠다. 이제. 세 명 중 한 명 1위 사다리 1000개 가능. 계속 파자. 오야야야야. 와. 계속 그 파자 오른쪽 어 거기로. 형 중간 점사 한번 해봐요 얼마 있는지. 어. 아이템 점 한번 열어. 열어봐 열어봐. 레드스톤 1원이라고 치고 120원에 200원에 다이아. 어 야 근데 다이아 아까 22개였는데 왜? 형 세 개 만들었잖아. 아. 그럼 다이아 2,000원, 2,400원, 2,500원쯤 모았네 지금. 다이아. 형 아래 아래 좀 근처 봐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어 있다 우리. 어제 다이아 이제 열몇개 더 캐야겠네. 10개만 캐면 돼? 오른쪽으로 틀어보자 이거. 열몇개 더 캐야지. 오른쪽 여기 동그란 있으니까 20개 정도 남았을까 아마? 레드스톤이랑 하면은 어? 어 뭐야? 다이아 아 용암이네. 6시로 쭉 가자 지금. 여기가? 네 계속 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동그란 나올 때까지. 아 다이아 34개로 해가지고 5,000원 벌었대. 오 다른 거 다 안 팔고요? 다이아 95 얼마나? 아까 봤을 때 90 얼마였는데? 오른 거 아니야 가격이? 다락문 깔아서 한줄타기 하자. 아 시세가 왔다 갔다 하나 보네. 시세 지금 119원이래 어? 어? 진짜로? 그러면 한두 덩이 정도만 발견하면 되겠는데? 진짜? 가서 팔고 또 가보면 되지. 어 119원이라는데? 아 지금 팔아야 되나? 근데 애매하게 지금 스물 몇 개 아닌가? 아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 올라갈 수도 있긴 해. 일단은 두 덩이 정도만 더 발견해보자 일단. 근데 재밌다 코인 느낌이네. 야 이상호가 구리를 팔면은 다이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 구조인가? 민규랑 다이아 판 10개 해가지고 한 이기면 초대 가능한데. 인정. 아니는 뭐 열고 닫고 하면서 한 줄 파기하던데.
10개 빵. 다랑물 하나 이거 하나 똑같겠는데 여러분들. 운이 어떻게? 코리오? 코리라는데? 10개 없어지. 캐지 않았을까? 조금쯤 캐지 않았을까? 오 캤다. 오 캤네. 오 하나 더. 어 야 3개 샤샤 됐다. 방금 캤네. 이렇게 딱 모았다. 딱 모았다. 가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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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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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디 보자. 그러면 동굴 있는 곳으로. 아, 해마 알아? 애들이 지금 북쪽에 많이 걸었잖아. 난 남쪽으로 가서 심지어. 워든인데? 나무 챙기라고? 아 이거 아 그냥 이만희한테 그냥 달랄까? 뭘? 열 개? 뭐 달라면 줌? 달라면 줌? 5개 아니야. 이길 것도 아닌데? DJ만 리스펙하니까 저희도 리스펙 좀 합시다. 얼마나 할까? 초반에 비싸잖아. 아니니 디코 잠시만요. 아니야. 오늘 삼아 나오는 건강. 아 가시라고요. 그 제발. 저 들어와 있어요. 됐어. 다시 일곱 개네. 아씨. 가보자. 왜 일곱 개야? 달라 하면 안 주지. 열 개만 리스펙 해달라고 하면 주겠지. 아, 아니니 다이아 캐고 다이아 캐고 계세요? 네. 아, 몇 개 계셨어요? 한 개요. 예? 아, 왜 그러세요? 저희 세 사이에 몇 개 캐셨어요? 아, 진짜 한 개 캐셨어요. 아니, 뭐 한 개 드립이에요. 아니, 아, 저 지금 방금 지금 들어왔어요. 아, 왜? 네 개. 예? 다 네 개 캐는데 한 개 세 개로는 다이아 곡괭이 하나 만들고 이제 그래서 한 개 남았어요. 아, 진짜 한 개 캐셨어요? 몇 개 남은 몇 개 캐셨는데요? 아, 또 누구 줬네. 안 줘서. 아야야 야, 돼지 개새끼야. 야,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류재영님이 이제 초대하는 거 알고 류재영님한테 뒤로 존대 다이아 팔았다고 하는데 류재영님 이 말이 안 돼. 나 계속 방송 켜져 있었는데. 아니 말이 안 돼. 모험했다고. 저 모험했다고요. 뭐 모험 드립이. 아니 다이아 하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진짜라고요. 다이아 국경 하나 만드니까 없다고요. 아 이거는 진짜. 아 근데 아니니. 네? 아 진짜 서운하네. 아 진짜 한 개라고요? 아 진짜 한 개라고요. 와 알겠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아 난 또 이게 한 개 아닌 줄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요. 아니니 몇 개세요? 네? 저 서른 개요. 오 많으시다. 아 당연하죠 진짜로. 아니니 네? 그 제발 그 이번에는 실수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모나월드 아 녹음기 좀 제발 저한테 그... 신경 좀 꺼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꺼요. 아 아니, 제발 신경 아니 모나월드 시즌2 때 로빈 치셔야 되는데 에스카 치셨잖아요. 아니 그건 어떻게 아 신경 좀 끄시라고요. 아니, 저한테 아니 로빈을 안 치고 에스카를 쳤잖아요. 제가 억까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억까 아니잖아요. 신경 좀 꺼주시라고요 제발. 와 진짜 이건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나 진짜, 아, 서운하네, 아. 아니, 진짜 그랬어? 아니, 로비 대신 에스카 쳤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아, 진짜, 이거는 개효과야, 진짜로. 아. 도적 플레이를 좋아하나 보네, 아니가. 아, 이거는 진짜. 동굴 하나 있네, 오른쪽에. 오른쪽. 여기서 딱 파고,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가면 되겠다. 아니 그리고 이거 지금 그 설정을 좀 바꿔야겠다. 무슨 설정? 저거 뭐야 그거야 그 대화창 열 때 슬러시 키인데 엔터키로 바꿔야 돼. 아 그럼 지금 바꿔. ESC 설정 그리고 조작 그리고 키 지정 아래로 살짝만 내려. 아 위 그리고 아래에서 살짝 내려. 그러면 이제 채팅창 열기가 나올 거거든. 내려 대화 열기. 대화 열기 엔터로 바꿔. 그럼 명령어 열기가 그거 형 영어... 슬래시라고 있어? 어 그러면 다 그거 다 바꿔. 됐어. 이게 맞나? 응 됐어. 그럼 해봐. 슬러시가 나오는 거 됐네 됐네. 봐봐. 아 형 이거 슬러시가 나오는 거네. 설정 들어와 봐 다시. 다른 거야. 조작 키지죠. 내려가서 그 대화 열기를 엔터로 바꾸고 그리고 명령 열기를 아무거나 해. 슬러시 해놔. 그 슬러시 좀 써야 되니까. 이러면 엔터하면 대화 열려. 이상호 5천원 벌었다는데? 슬러시도 되고 엔터로도 되는데 슬러시는 명령어 치기 편하고 엔터는 채팅 치기 편할 겁니다.
텐데. 아, 간단하다. 침대 부수고 쳐 뒤져. 구리로 딱 했네. 잘 발견해. 구리 그거 점속 동물 발견. 거의 다 왔어. 아, 아직 안 돼. 바로 다 챙길까요, 지금? 구리 왕모임. 그러니까 구리 와, 구리로 갔네. 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쟤는 누구 초대해요, 여러분들? 선생님, 진솔이. 아! 저기 끝에 봐야죠. 어? 왜 안 돼? 위에. 어. 좋다. 만두 채워 주시고. 그냥 가 계속. 위에 부서 부시고. 여기 그냥 낮은 거다. 아, 낮은 동물 어. 그냥 그냥 가. 예, 일절로 하자 그냥. 아, 6시로. 아이씨. 아니. 그냥 위로 올라가? 아, 위로 올라. 한 칸 위로 올라가면 돼, 그냥. 다야가 진짜 119원이면 한 10덩이 좀 10덩이 맞나? 아, 다이아가 존나 나. 아프리카 메인의 놓친 내 나이스. 초대할 사람 되고 내대리 받으면서 공주만 하고 있어. 셋. 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또 여덟 개. 잠깐만, 킹깐마. 몇 개야? 32개. 어? 될 것 같은데? 가격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진짜 119원 맞아? 어떻게 알아? 다이아 나이 4. 레드스톤만 다 키워 봐봐. 우리 다시 와야 되잖아 이거. 그래, 다시 와야 되잖아. 말고 다른 데 근처 가면 되지. 여기까지 안 나오고. 32 곱하기 아니, 119개. 근데 그냥 안전방으로 40개 정도 캐가 그냥. 119원이어도 30개면 모자라. 봐봐 근처에. 아니 돌아다니면서 봐봐. 여기 하지 말고. 이만이 마을이라고? 어? 잠시만. 어? 나와 있네. 아 마중 나갔네 아니님 잠시만. 119 왔대. 아 진짜? 119 몇 개 있었지? 레드스톤 얼마인지 받아봐. 어, 받으려고 해. 형 주변을 둘러봐 일단. 저 위에 일단 돌려봐. 어. 일로 가? 돌 깔아서 가자. 돌 깔아서 갈까? 레드스톤 블럭이 20개니까 레드스톤 우리 한 4세트 있나? 좀 그 정도? 그러면 9, 6에 54. 뭐 없네. 7에 63 다섯 블럭 20. 레드가 비싸네. 레드 있냐? 캐자 이거. 아 레드 많이 캘 걸 그랬네. 형 조합대 일단 깔아봐. 어. 이게 다 캐고. 레드스톤 블럭 개당 20원. 개당 20? 레드 여기 가격 좀 괜찮은데? 저거 다 먹고 조합대 먼저 깔아봐. 제작대. 그리고 레드스톤 가루를 다 꽉 채워봐 있는 거. 이렇게? 아, 다 채워, 다 채워. 그냥 오렌지 콜리 30개 하면서 어. 계속 만들어봐 계속. 됐어? 어. 저 다 넣어, 저 다 밑에 하나씩 하지 진짜 더 있잖아. 어. 다 넣고 어, 어. 그 시프트 클릭 그리고 계속 분배.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분배, 분배, 잘한다. 잘한다. 많은 거 분배, 잘한다. 오케이, 끝. 진짜 못해. 29 곱하기 20. 580원. 다이아가 얼마지? 119. 그럼 몇 개 있어요? 32개. 32개. 119. 120 곱하기 110. 아씨. 괜찮아 형님들이 해줄 거야 계산. 4,300원, 4,400원 정도래. 얼마 안 남았다? 다섯 개. 4,400원? 어, 12시 전에 되겠다 이거. 오케이. 지금 4,400원이야? 다이아 7개? 아 씨발. 다이아 한 번만 나와라. 어! 어! 뭐야? 하나! 말하는 대로 뭐야? 둘! 어? 어? 또 여덟 개? 셋! 넷! 어? 다섯? 다섯 개. 그치. 이름 얼마야? 500원 번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그치. 돈 됨? 두 개 더. 아 두 개 더? 딱 한 개? 다이아 나와라. 한 개 남았대 한 개. 레드스톤은? 레드스톤도 해도 돼. 그냥 아무거나 발견하면 돼 지금. 아! 이만희님 하나 주시면 안 되나? 금. 금 얼마임? 뭐 이제 금도 팔아보네. 어 광고 레벨 벌써 10인데 이제. 금방 오르네 이거. 그러니까. 이따 12시에 클릭 싸움은 봉준이가 하는 거임.
끝인가? 아, 그 좀 더 캐. 아, 레드스톤은 이거 캐면 되겠다. 어, 이거만 캐면 되겠다. 이거 캐면 되겠다. 이거 캐면 되겠다. 이거 캐고 만들자. 조합대로 만들고. 그 뒤에 용암에 빠져 뒤지자. 위에 금도 있다. 제아테이드 만들어 봐요.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가루. 준비하고. 요! 오! 오, 저 기술 뭐야? 됐어. 바람 두 개. 위에 금까지 캐 버리자. 모르니까. 방금 뭐야? 근데 시프트 한 거야? 알트 들어간 거야? 나 이거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위에. 좌클릭 드래그를 하는데? 철도 어, 있다. 철도 있다. 집 깔라고 하니까 뭐가 이래 맞나? 오, 이래 좋아.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거 철 뭐 금 팔아도 되니까 뭐. 이런 식 나오니까. 다시 이제 용암 쪽으로 와서 다이브 하자. 용암 다이브. 죽자 이제. 뭐가 이래 맞나 철이? 그냥 가. 왔던 길 가 이제. 그 하나 부시고. 밑에 팔. 용암 다이브. 너 컴퓨터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일단 그 주소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바로 깔리지 그럼. 뒤에 아까 거실이 돼 있던데? 아닌가? 여기서 다 팔아. 대장장이. 여기로 가야 돼 대장장이. 금방 이것도 빨리 금방 뭐야? 어디야? 잘 먹었다. 남편이 먹고 그만큼 시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변동 기록이 여기 보면 되잖아. 어? 변동 기록이 1인데 근데? 어? 뭐지? 어! 변동 아니야. 에메랄드. 아야 올려라. 판다? 어. 팔아. 풀매도. 어떻게 하는데? 오른쪽 클릭 아니야? 저 눌러봐. 달려. 다이아를 눌러. 오. 어 팔렸어. 오? 4,400원인데 다이아몬드. 이거는 레드스톤 블루 팔아. 이거 나도 다른 거 눌러야지. 뭐 철쭉이 팔까? 나이스. 끌. 이거 비싸. 오 6원 됐는데. 아 4원. 초대가. 움직이 팔아? 사야지. 내가 1등이네요. 오 아프리카 1등. 재홍이가 이렇게 했어. 재홍이가 했어. 어, 아프리카 1등이지. 아프리카 1등. 맞네. 이거지. 어. 운영자님 주면 돼. 오케이. 디코 아이디 써달라. 아. 휴. 트로브 꼽아보자잇. 아, 운영자님, 예, 초대권 했습니다. 아, 누구 초대하실 건가요? 트알이요, 트알이. 야, 레전드 선수 트알님이요? 아, 예. 야, 그러면 그... 드리면 되나요? 네, 초대권 사용 잠깐만요. 봐봐, 코어스 팔아야 되네. 아, 그러네. 주시고, 예? 형, 초대권 저한테 주시고, 그, 거래 불가래요. 거래 불가. 어, 잠, 제가 가져갈게요. 예. 아니, 열로 오라에. 여기 세팅해 줘. 연서고. 초대권 가져갔고, 그, 네. 뭐야, 디코 초대해 주시면 돼요, 차일님. 여기로요? 디코를. 네. 제가 초대해요? 네, 디코 초대해 주시면 돼요. 아, 오케이. 아, 초대해 줘, 은성아. 바로. 아, 초대했답니다. 아, 네, 확인해보고 권한 네.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구리랑 멸망했다. 휴. 왜? 아니, 저거 구워서 팔아야 되잖아. 이런데! 아,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요. 와, 지렸다. 개웃기네.